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5년 8월 12일 아침 9시, 서울 서초경찰서로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 땡땡 오피스텔인데, 얼른 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고통에 차 있는 신음소리인데 뭐 거의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죠. 상황을 직감한 경찰은 빠르게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엔 신고자로 추정되는 여성 포함해서 총두 명의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원은 해당 오피스텔 거주자인 29살 여성 김 씨, 그리고 그녀의 친구이자 신고자인 황 씨입니다. 안타깝게도 김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요. 황 씨는 중상이라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되었죠. 이게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경찰이 즉각 파악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이후 현장 감식에 들어갑니다. 일단 사망한 그 여성 김 씨의 시신에는 노끈과 같은 얇은 줄에 의해서 목이 졸린 흔적이 보입니다. 반면 황 씨는 칼에 찔렸었죠. 그런데 집안을 둘러보던 경찰이 고개를 갸우뚱해요. 두 명의 여자가 지금 중상에 사망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집안이 이상하리만큼 깨끗한 겁니다. 마치 범인이 청소를 하고 간 것처럼요. 머리카락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요. 또 범행에 사용되었을 그 노끈도 뭐 이런 여러 도구들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침대 시트 일부분도 아예 오려내진 상태였고요. 즉, 범인은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든 걸 현장에서 깨끗하게 지우고 떠난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숨진 김 씨의 몸에서 남성의 체액이 발견된 겁니다. 경찰이 즉시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고, 그와 동시에 이 해당 오피스텔을 돌면서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강남 서초동에 있던 해당 오피스텔은 보안이 매우 잘돼 있는 편이었습니다. 범행 시각에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수상한 사람 발견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김 씨의 집에서 누군가 강제로 침입했다라는 흔적 없고요. 사라진 물건도 금품도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범인이 김 씨와 어느 정도 면식 관계에 있는 인물이다라고 판단을 했죠. 특히 담당 형사의 눈에 띈건 너무도 멀쩡한 도어락입니다. 범인이 이 오피스텔의 잠금 장치 굉장히 익숙한 인물로 추정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입주민들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서 용의선상에 올리고 탐문을 한 거고요. 해당 오피스텔에는 약 천여 명의 입주자가 살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오피스텔 특성상 사실 뭐 옆집에 누가 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죠.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고 또 이사도 자주 하니까 뭐 가깝게 이웃사촌처럼 지내진 않으니까요. 경찰이 몰려들고 막 폴리스 라인 쳐지면서 사실 주민들은 그제서야 어머, 저 집에서 살인사건 났대 라고 알게 되고 그게 이제 건물 전체에 퍼져나가요. 근데 이 주민들이 수사에 그닥 협조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범인으로 의심하는데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경찰이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탐문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 와중에도 경찰이 주목한 사람은 있습니다. 바로 사건 현장 옆집에 살고 있던 28살의 남성 A씨였죠. 띵동. 저 경찰인데요. 옆집에서 살인사건 났다는 거 들으셨죠? 제가 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하고 찾아갔어요. 근데 보통 경찰이 와서 이런 말을 하면 열의 아홉은 어머 어떡해요. 저도 들었어요. 뭐 이러면서 두려워하잖아요. 다른 주민들은 다 그랬고. 근데 A씨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좀 나가봐야 해서요. A씨.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청년이에요. 28살 청년. 당시 직업이 없긴 했지만, 뭐, 취준생일 수 있으니까, 전과도 전혀 없고. 근데 옆집에서 살인이 있었는데도 놀라는 기색이 없다? 심지어 경찰이 좀 주시를 하니까, 매일같이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밤 늦게 귀가를 하더라고요.
경찰이 봤을 때 이건 결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이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다들 좀 조심하는 분위기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어디까지나 경찰의 약간 직감이었을 뿐, A씨를 범인으로 몰 만한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죠. 한편, 우리가 잊고 있던 한 인물, 바로 이 사건에서 누구보다 결정적인 증인이 될수 있고, 또 현장에서 중상을 입었던 친구 황 씨입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 실신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뭐 제대로 된 증언을 할수 없는 상태였고요. 그러다 입원 치료를 받는 중에 극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다행이에요. 덕분에 형사들에게 범행 당시의 상황과 또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친구 황 씨는 원래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방문을 했고, 이때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이김씨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한 거죠. 오랜만에 만나서 둘이 늦은 밤까지 밀린 수다를 떨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아, 이제 야, 피곤하다, 자자 하면서 같은 침대에 잠이 들었죠. 그러다 야심한 새벽, 황 씨는 어딘가 낯선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나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죠?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웬 건장한 남성이 부스럭거리면서 방 안을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황 씨가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습니다. 근데 괴한가 눈이 마주치고 말았죠. 그래서 황 씨가 누구야? 하면서 막 비명을 질렀는데 그러자 남성이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치켜듭니다. 그게 주방용 식칼이었어요. 그는 황 씨의 등을 몇 차례 찔렀고 그녀는 곧 정신을 잃게 되죠. 그리고 약 3시간가량이 흐른 후황 씨가 간신히 정신을 차렸는데 그녀의 옆에는 친구 김 씨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두려웠던 황 씨가 죽을 힘을 다해서 경찰에 신고를 걸었고 이후에 의식을 잃은 거예요. 아, 오랜만에 서울에 와서 친구 집에서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황 씨는 당시 범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키는 170 정도의 아주 큰 편은 아니었고요. 체격도 보통이에요. 얼굴은 둥근형이고, 아, 뿔테 안경에 빨간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들은 경찰이 순간 움찔했어요. 이 묘사가 그간 경찰이 의심하던 옆집 남자 A씨와 어느 정도 유사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다음 단계는 옆집 남자 A씨와 피해자 김씨의 몸에서 나온 체액 DNA를 대조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먼저 용의자의 DNA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다시 띵동하고 옆집을 찾아갑니다. 그는 의외로 수사에 매우 협조적이었어요. 경찰은 구강에서 면봉으로 DNA 채취했고요. 바로 국과수로 보냈죠. 그 결과는 이변은 없었습니다. 정확히 100% 일치예요. A씨는 곧장 경찰에 체포가 되죠. 이게 사건 발생 2주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합니다. DNA가 일치하는데도요. 자, 그렇다면 또한번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황 씨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녀는 힘겹게 체포된 A씨의 얼굴을 확인했고, 네, 저 사람 맞아요. 결국 그는 체포 5일 만에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옆집 남자 A씨가 당시에 다니던 광고회사를 사표를 내고 그만뒀고 무직 상태였어요. 이후에 뭐 딱히 하는 일 없이 오피스텔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사실 그 사표를 냈던 광고회사, 거기가 벌써 6번째 회사였습니다. A씨의 나이가 28살이었으니까 굉장히 자주 이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6개월을 채 넘기지 못하고 때려쳤고요. 당시 그는 일로 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증상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었어요. 종종 잠이 안 오니까 새벽에 나가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일이 잦아졌죠. 그러던 어느 야심한 밤에 A씨가 담배 생각에 또 집을 나서게 됩니다. 복도로 나와서 현관문을 딱 닫는데 습관처럼 약간 대문 앞에 우두커니 머물게 돼요. 이게 좀 특이한데 이유가 있었죠? 왜냐면
평소 A씨가 살던 그 오피스텔 현관문이 꽉 닫히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디리리 하고 도어락이 제대로 잠길 때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디리리 소리 날 때까지 이렇게 잠깐 서 있는데 그 순간 낯선 소리가 들렸어요. 남녀의 신음소리였죠. 바로 옆집인 그 피해자 김씨의 집에서 흘러나오고 있던 건데요. 옆집 여자? A씨는 오며 가며 여태까지 봤던 그 김씨를 기억해냅니다. 인사를 하거나 친분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좀 예쁘장해서 볼 때마다 눈길이 가곤 했죠. 그날 밤 옆집에서 들려온 그 남녀의 신음소리는 그동안 스트레스 받고 있던 A씨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조용히 그가 그집 현관문 앞에 가서 귀를 대고 그 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당시 그 여성 김 씨는요, 12월에 결혼이 예정된 예비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김씨 남자친구,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 매일 저녁 여친 오피스텔에 방문을 했죠. 둘이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남친은 다음날 새벽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출근하는 걸 반복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옆집 남자 A 씨는 이 패턴을 읽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걸 알게 될 만큼 그날 이후로 그 피해자를 계속 주시하고 또그집 앞에서 서성거린 거예요. 저 이거 너무 소름 돋죠?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집앞 복도 창문에 담배꽁초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고 해요. 이걸로 미뤄봤을 때 A씨가 매일같이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나와서 김씨 집 앞에서 동향을 살핀 것으로 볼수 있죠. 그렇게 이 옆집 남자가 알아낸 건 새벽 4시가 되면 남자친구가 집으로 돌아가고 김씨 여성 혼자 집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5시 30분. 그날도 A씨는 담배를 피기 위해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김 씨의 집 앞으로 향했죠. 근데 이날 무슨 생각이었는지 갑자기 김씨집 오피스텔 손잡이를 돌려봐요. 아마도 그녀가 혼자 있을 걸 예상하고 막 작정하고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이 스르륵 너무도 쉽게 열리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게도요. 이김 씨네 집 역시 옆집처럼 현관문이 끝까지 탁 잠기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날 밤 하필 도어락이 또 잠기지 않았던 거고요. 옆집 남자 A씨는 어라? 열려있네? 하고 조심히 김씨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평소 이웃에게 품고 있던 그 더러운 욕망을 실현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들어가 보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집주인 김씨 옆에 처음 보는 그 친구 황씨가 함께 잠들어 있는 겁니다. 설상가상 인기척의 황 씨가 눈을 떴고 당황한 A 씨는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그녀를 무자비하게 공격했고요. 황 씨가 의식을 잃었죠.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침대 밑으로 밀쳐냅니다. 자, 침대 밑으로 이렇게 밀쳐내니까 툭 소리가 나잖아요. 그 과정에서 침대 위에 있던 김 씨도 잠에서 깨어나요. 이후 A 씨는 그녀를 세 차례에 걸쳐 무자비하게 성폭행했습니다. 범인 A씨는 세번 모두 최후의 사정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의 사정이 끝날 때마다 김씨를 욕실로 데려가서 깨끗이 씻으라고 강요했죠. 특히나 체 내에 정액이 남아있지 않도록 꼼꼼히 씻으라고 명령합니다. 이세 번의 과정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잠시 후 그녀가 울면서 애원했어요. 저 12월에 결혼해요. 시키는 대로 다할 테니까 제발 살려만 주세요. 하지만 범인은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미 황 씨도 칼에 찔렀고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이 모든 범행이 발각되지 않으려면 김 씨마저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성폭행이 끝난 후, 그는 김 씨의 손발을 테이프로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죠. 전과도 없는 28살 청년이 너무도 한순간에 저지른 끔찍한 범죄입니다. 이후 그는 태연히 현장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피해자 손발을 묶고 있던 테이프 떼어내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음모 다 주웠죠. 그리고 또 자기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침대 시트까지 가위로 딱그 부분 오려낸 거예요. 황 씨를 공격했던 칼은 가방에 담아서 한강에 버립니다. 이 정도면 깔끔하겠지.
이렇게 완전 범죄를 기대했던 그는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간 후 또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심지어 예정되어 있던 회사 입사 면접도 봤죠. 근데 경찰이 한번 찾아갔었잖아요. 오히려 경찰은 너무도 태연한 그의 태도를 보고 의심을 했어요. 게다가 아무리 최후의 사정을 했다 하지만 피해자에겐 A씨의 체액이 남아있었고요. 과학수사 너무 만만하게 본 거죠. 검거된 A씨는 특수강간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재판에서 뭐라고 하냐면 회사도 내가 퇴직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혈기왕성한 젊은 남성이 아니냐 우발적인 살인을 벌였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혈기를 조절하지 못한 것도 죄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뻔뻔하죠. 법원 또한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 A씨의 범행이 초범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용의주도했습니다. 뒤처리가 특히나 치밀했고요. 살인의 의도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일정 기간 동안 이 피해자를 계속 주시했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재판부는 결국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죠. 한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사망한 것으로 착각한 후에도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죄질과 결과가 중하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 형이 무겁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 시원합니다. 그렇게 A씨에게는 무기징역이 확정됐죠. 그는 현재까지도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저 오피스텔 자기 집을 오며 가면서 복도에서 얼굴만 마주치던 그 옆집 남자의 살인과 성폭행까지. 곧 있을 결혼,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것에 설레어 하던 예비 신부가 죽었고 또 하필 그날 함께 있던 친구 또한 평생 씻을 수 없는 모욕과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서울 한복판, 심지어 치안이 좋다고 하는 강남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게 좀 믿기 힘들어요. 오늘 사건을 진행하면서 정말 범죄는 어디에나 도사린다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을 불안해하고 살 순 없죠. 하지만 최소한 특히나 혼자 사는 여자분들이라면 촉각을 곤두세우고 문단속 철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그냥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할 거지만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것만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니까요.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김씨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끔찍한 범죄의 트라우마를 겪게 된 생존자 황씨, 지금쯤 그 아픔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3년 9월 20일 새벽 1시 스페인 서북부 쪽에 있는 갈리시아의 시골 마을 페로스에서 이곳 주민인 남성 알프레도가 친구와 함께 술집에 가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가로등 한 개도 없는 아주 어두운 숲길을 지나던 무렵인데 순간 알프레도의 눈에 뭔가 어떤 게 포착된 거예요. 근데 이게 차가 훅 지나가면서 이제 본 탓에 정확히 뭐였는지는 알 수 없었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프레도는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바로 핸들을 돌리게 되죠. 잠시 후 헤드라이트가 어두운 한 곳을 비춘 순간 알프레도와 친구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길가에 맨발의 소녀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의 티셔츠는 배 위로 끌어올려져 있었고 또 다리 쪽엔 큰 얼룩이 보입니다. 황급히 알프레도가 차에서 내려서 다가갔어요. 그리고 한눈에 이 소녀가 누구인지 알아봤죠. 아이의 이름은 아순타 용팡 바스테라 포르투. 아수타는 이 마을에서 유일한 아시아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외진 길에 쓰러져 있는 걸까요? 자, 이 사건에 앞서 먼저 아순타에 대해 좀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사실 그녀는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12년 전에 이 지역에 살던 스페인 부부에게 입양됐고요. 그것도 아주 부유하고 명망 높은 집안의 딸로 입양된 거예요. 아순타의 양어머니는 로사리오 포르투. 그녀는 이 지역의 유서 깊은 가문의 태생이었습니다.
아버지 변호사, 또 어머니는 미술 전공한 교수. 그녀 또한 대학 나오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러다가 1996년에 현재 남편인 기자 출신 알폰소 바스테라를 만나게 된 거죠. 두 사람이 가정을 꾸렸습니다. 뭐 남부러울 것 없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아내 로사리오가 불임을 판정받거든요. 너무도 간절히 자녀를 원했던 부부였기 때문에 오랜 고민을 한 끝에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하게 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스페인, 이 자국에서 아이들을 입양하려고 한다면 법이 꽤나 까다로워요.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부부가 생각 끝에 해외에서, 그것도 좀 더 빠르고 쉽게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중국에서의 입양을 결심합니다. 2001년 6월, 로사리오와 알폰소 부부는 9개월 된 중국 여자아이 아순타 용팡을 만납니다. 아순타는 이 스페인 산티아고 지역에서 입양된 최초의 중국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경우도 좀 특별하고 또 100% 동양인 외모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 모두가 아순타 알고 입양된 걸 알고 있었죠. 아이는요, 유복한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났습니다. 워낙 뭐 풍족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발레, 바이올린, 피아노까지 배우면서 재능을 키워가게 되죠. 이웃들에 따르면 아순타는 항상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아이가 외조부모님, 그러니까 엄마 로사리오의 부모님과 굉장히 가까웠어요. 외할아버지랑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고요. 이 시간이 아순타가 하루 중 가장 즐거워하는 때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다 아이가 12살이 되던 2012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조부모님이 7개월 간격으로 나란히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가장 아순타를 아껴주던 분들인데. 12살이 된 아순타는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이 슬픔이 덮친 곳은 아이만이 아니었겠죠. 아순타의 어머니 로사리오 역시 부모와 이별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게 돼요. 이게 좀 뭐 한두 달, 뭐 아니면 두세 달이면 좀 극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결국 그녀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이 여파로 남편과 이혼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부부가 갈라섭니다. 근데 로사리오와 남편 알폰소는 아, 우리 딸 아순타한테만큼은 좀 최선을 다하고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랑 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주말이 되면 아빠의 집을 오가면서 성장하게 되죠. 그렇게 또 1년의 시간이 지난 2013년 9월 21일 토요일. 이날은 아순타의 13번째 생일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이날 아순타는 아빠의 집에서 점심을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학교 숙제를 하기 위해서 엄마 로사리오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다 저녁 7시쯤이었는데 엄마가 좀 급한 일이 생겨서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던 시골집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딸을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아이가 아직 숙제를 다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아이도 집에 남아서 숙제를 하기를 원했고요. 결국 엄마는 아순타만 집에 둔 채 홀로 외출을 해야 했죠.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시골집까지 사실 뭐 2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1시간 정도면 금방 돌아올 참이었기 때문에 집을 나서게 돼요. 그리고 밤 9시 30분.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온 로사리오는 어딘가 낯선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안이 너무 고요해요. 무엇보다 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놀란 엄마가 급히 신고를 했죠. 또 남편한테도 이 사실을 알리고요. 부부는 즉각 패닉에 빠졌는데요. 12살 아이가 실종됐습니다. 자, 이 소식에 경찰들은 아순타를 찾기 위해 수색에 돌입합니다. 한편으로는요, 혹시 누군가 집에 침입을 해서 아이를 납치한 게 아닌가 이런 가능성도 고려를 했어요. 워낙 부유한 가정이기 때문에 돈을 노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경찰은 혹시 주변에 뭐 수상한 사람이나 원한을 가진 이가 없었는지 부부에게 이제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때 로사리오가 한 가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내둡니다. 아순타 실종 3주 전인 9월 7일 새벽 2시였는데 방에서 잠을 자던 중에 갑자기 아! 하고 딸이 비명을 질렀대요.
놀란 엄마가 급히 아이 방에 달려갔죠. 거기서 섬뜩한 광경을 목격하는데 방 안에 웬 검은 옷을 입은 괴한이 침대에 누워있는 아순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기겁하죠. 그래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 괴한에게 먼저 뛰어듭니다. 그러자 괴한도 당황했는지 이 로사리오 밀쳐내고 황급히 도망쳤다고 하는데 이때 엄마 역시 괴한에게 부딪히면서 뺨에 멍이 들었어요. 그날 로사리오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딱히 사라진 물건도 없고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하긴 좀 그랬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좀 마무리하게 되죠. 엄마 로사리오 역시 이 수사가 길어지면 그 아순타가 좀 불안해할 게 걱정돼서 더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사건은 그냥 뭐 그렇게 덮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냐 이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 몇몇이 그 당시에 로사리오 뺨에 상처가 난 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또 아순타도 사건이 난 직후에 친구한테 야, 나 오늘 죽을 뻔했어 라는 문자를 남기기도 했고요. 자, 여기까지 확인한 경찰은 그럼 이번 아순타의 실종이 그 괴한, 동일한 괴한이 저지른 게 아니냐라고 추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증언이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후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순타가 끝내 숲속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겁니다. 앞서 그 알프레도 주민이 발견했죠. 소식을 들은 부모는 주저앉았고 이 마을 전체가 다 침울함에 빠졌다고 해요. 그렇게 며칠 후 애통함 속에서 아이의 장례식이 열렸죠.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던 그때 경찰이 슬픔에 잠긴 로사리오에게 다가왔습니다. 로사리오 포르투, 당신을 아순타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 장례식장에 있던 가족, 친지, 주민들 모두 어리둥절했어요. 이제 무슨 소리냐, 딸을 잃은 엄마한테 무슨 망언이냐 막 이렇게 항의하기도 했고요. 아니 그동안 뭐 로사리오가 단 한 번이라도 딸을 학대하거나 못되게 구는 모습 보인 적 없습니다. 근데 살인죄? 하지만 경찰들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들이밀었죠. 해당 영상은 로사리오가 살던 집 근처 주유소에서 촬영된 거더라고요. 앞서 경찰에서 진술을 할 때 로사리오가 아순타를 혼자 집에 두고 나왔다고 말을 했죠. 근데 저녁 6시 20분쯤 이 주유소 CCTV에 로사리오와 아순타 딸의 모습이 함께 찍혀 있는 거예요. 아, 뭐야 이거 거짓 증언이잖아. 로사리오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아이가 실종되고 나서 너무 경황이 없어서 착각을 했고 잘못 이야기했다는 거죠. 맞다. 처음에는 내가 딸과 함께 집을 나섰지만 이내 딸의 컨디션이 나빠져서 다시 집에 돌아갔다는 주장. 그런데요. 경찰이 인근에 있는 CCTV 33대를 모두 확보해서 확인한 결과 로사리오와 딸이 다시 집에 돌아온 모습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딸을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향하던 중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거죠. 그럼 몇 주 전에 뭐 괴한이 침입해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건 모두 꾸며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닌 충격적인 부검 결과 때문인데 죽은 아이의 몸에서 진정제 성분이 나온 거예요. 이게 오르피달이라는 알약의 주요 성분이었는데 치사량을 복용할 시에 심장마비로 사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순타의 몸에서 치사량의 무려 9배나 넘게 검출된 겁니다. 이건 분명 의도해서 먹인 거예요. 게다가 하루 이틀 먹인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 약이 어디서 났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엄마 로사리오가 평소 오르피달을 복용하고 있던 게 드러납니다. 자,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경찰은 이 살인에 분명 공범이 있다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를 좀 들어보면 시신이 발견된 장소 주변 어디서도 그 시신을 끌었던 자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국이 없다는 건 이 아이를 들쳐매고 이동할 수 있는 성인 남성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렇게 지목된 사람은 놀랍게도 아순타의 양아버지 알폰소였습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그렇게 딸을 아꼈던 이 부부가 살인을요? 네, 진실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단란해 보이기만 했던 이 가족에겐 사실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부부 로사리오와 알폰소 사이가 결코 원만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게 결혼 초반부터 그랬어요. 남편은 부유한 아내의 부모님 입김에 힘들어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딸 아순타를 입양한 것도 어찌 보면 장인 장모의 뜻이 더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남편은 입양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야, 자식이 있어야 니네 부부가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압박에 못 이겨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아니 그래, 아빠는 뭐 그렇다 쳐요. 그럼 엄마 로사리오는요? 엄마인 로사리오가 딸을 죽일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알고 보니 로사리오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진 마구엘이란 남성과 사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알폰소가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이 이혼까지 결정했던 겁니다. 당시 아순타는 12살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상태. 자, 부부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아순타의 존재는 그야말로 걸림돌이었습니다. 게다가 조부모님까지 지금 사망하시면서 맡길 때도 마땅치 않아요. 두 사람이 정말 키우는 내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의심스러운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평소 부부가 딸 앞에서는 말을 안 하는데 자기 친한 지인들한테 딸에 대해서 중국에서 사우나이잖아 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얘 완전 겉으로만 사랑해주는 척 한 거죠. 그리고 뒤로는 끔찍한 계획까지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아순타가 죽기 전에 로사리오는 지난 3개월간 주기적으로 딸에게 진정제 오르피다를 먹였습니다. 이건 머리카락 부검 결과로 명백히 밝혀졌어요. 그렇게 지난 10주간 아이가 복용한 알약만 무려 175알입니다. 아, 이 시기에 아순타와 마주치던 음악학원 선생님이 요즘 애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어느 날은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악보를 보는 것도 좀 힘들어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때 아순타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하얀 약을 주세요. 네, 딸이 계속해서 무기력해지도록 약을 복용시킨 거예요. 그러다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거고요. 이제는 필요 없는 입양딸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아, 결국 로사리오와 알폰소 부부는 아순타 살인에 대해 유죄 혐의를 받고 재판대에 서게 됩니다. 긴 과정을 거쳐서 두 사람 각각 징역 18년형씩 선고받게 돼요. 이후 로사리오는 수감 생활을 굉장히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에게 제 딸 죽인 년이래 뭐 이런 조롱과 괴롭힘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결국 2020년 그녀는 감옥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한편 남편 알폰소는 지금까지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아순타를 살해한 진짜 이유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어요. 대중들이 추측하는 두 가지 살해 동기가 있죠. 이것도 정말 충격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로사리오의 부모님이 죽고 남겨둔 그 막대한 재산 때문이다 라는 건데요. 알고 보니까 그 조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아순타, 그러니까 손녀딸 앞으로 막대한 유산을 남겼더라고요. 부부가 이 돈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이를 살해했을 거란 추측.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이 정말 추악합니다. 양아버지인 알폰소가 사실 아동 성애자인데 이 아순타, 딸을 성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질투한 로사리오가 딸을 죽였다는 게 주장인데, 아니 너무 갑자기 아동 성애자라니 아무리 범인이라도 너무 간 거 아니냐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완전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경찰이 알폰소의 컴퓨터를 이제 뒤지게 되거든요. 근데 하드에서 충격적인 걸 발견하죠. 그건 바로 이 아순타의 선정적인 모습이 찍혀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스타킹만 입고 있거나 이렇게 다리를 좀 벌린 채 그냥 잠들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성적으로 일부러 찍은 건 아닌데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결코 보관하지 않을 사진들이었죠. 게다가 알폰소는 동양인들이 등장하는 아동 포르노까지 다수 소지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폰소가 입양원 동양인 딸을 상대로 더러운 욕망을 품고 있었다
의심하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추가적으로 과거 그 감옥에 있던 로사리오를 계속 면담했던 심리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로사리오가 딸 아순타에게 상당히 질투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걔는 타락했다. 걔는 이기적이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묘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딸에 대한 어떤 질투심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알폰소의 성향까지 이렇게 다 합쳐져서 나온 가설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많은 대중들이 사람들이 이제 추측하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현재로서 범인으로 지목된 그 양부모 중 한 명은 세상을 떠났고 다른 한 명은 여전히 무죄라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거든요. 정확한 내막은 미궁에 빠져있죠. 어쩌면 저 두 가지 이유가 살해를 위한 충분한 동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유일한 동양인으로 중국에서 스페인까지 입양 온 아순타. 다행히 조부모에게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들이 떠나고 난 후 아이에겐 비극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양부모에게 살해당했죠. 정말 끔찍한 결말인데요. 12살 어린 소녀, 지금 아이가 있는 그곳에선 부디 평안만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 어떤 것도 너의 탓이 아니었다고요. 모든 건 모진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4년 5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정릉 2동에 있는 빌라 여기에 살던 초등학생 B군이 평소처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현관문이 조금 열려있더라고요. 아이가 뭐 이걸 대수롭게 여기진 않았어요. 엄마가 가끔 문을 세게 닫지 않아서 그럴 수 있거든요. 엄마 나왔어. 아이가 현관문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데 집안이 너무도 고요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들 왔어 하고 반겨주던 엄마가 보이질 않아요. 비군이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죠. 그러다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순간 아이는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엄마가 온 몸을 얻어맞은 듯 시퍼런 멍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던 거예요. 게다가 코뼈가 내려앉았고 이 눈가가 찢어진 채 막 여기저기 피멍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정말 아이가 보지 말아야 할 너무 끔찍한 장면이었어요. 게다가 엄마의 목에 그 멀티콘센트 전기줄 있잖아요. 그게 칭칭 감겨있는 겁니다. 이런 폭행 흔적 외에도 칼로 또 수차례나 찔려서 이미 침대가 피로 물들어 있고요. 놀란 아이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엄마에게 다가갔지만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출동했고 이 평화로웠던 성북구 주택가에 흉흉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졌던 2004년 이때가 유독 국내에서 전국적으로 살인사건이 들끓던 때입니다. 연쇄살인마 유영철의 정남규까지 그야말로 막 뉴스만 틀면 연이어서 살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 뭐 살인마가 완전 판을 치는구만 이런 말도 있었고요. 또 비 오는 날 빨간 옷을 입고 다니면 그런 여자가 표적이 된다더라 뭐 이런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한편 수사를 맡게 된 성북경찰서팀은 신속하게 추적에 나섰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훼손된 걸로 봤을 때 범인은 여성보다는 물리적으로 힘이 좀 더 센 남성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근데요, 이 단순한 사실 외에 아무리 현장을 뒤져도 뾰족한 단서가 나오지 않는 게 문제였죠. 우선 범인이 현관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온 흔적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인 엄마 A씨가 직접 현관문을 열어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아니 게다가 당시 집안에는 가족들이 기르던 반려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인이 이만큼 막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분명 강아지도 막 왈왈 짖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요란한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의 증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욱더 이게 범인이 면식범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죠. 참고로 이 집안에서 뭐 족적이나 DNA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경찰은 사망한 A씨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던 박씨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합니다. 사망 당시 36살이었던 A씨. 그녀는 뭐 정말 가족밖에 모르는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근데 주변 인물을 아무리 봐도 이런 전업주부 그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조차 희박하고요. 그렇다면 눈을 돌려서 A씨의 남편 박씨는 어떨까요? 아내와 10살 차이가 나는 46살의 남편 박씨는 당시 건실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직원을 둔 회사 대표였고 평소 아내와 매우 돈독한 사이였다고 해요. 주변 사람에 따르면 박 씨가 이 아내와 아들 끔찍히 생각하는 아주 가정적인 사람이래요. 자, 그렇다면 일단 그 사망 시간을 좀 추정해 볼까요? 사건이 발생한 5월 28일, 남편 박 씨는 아침 8시 25분에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때 이미 아들은 학교를 간 후였고요. 그가 현관을 나서면서 잘 다녀와요 하면서 아내의 배웅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내는 살아 있었다는 거죠. 남편이 떠난 8시 25분 그 이후부터 아들이 집에 온 오후 2시 딱그 사이가 사망 추정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찰이 남편의 알리바이를 좀 확인해 보려고 회사를 찾아갔고 그의 진술이 모두 사실인 게 드러났죠. 박 씨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져요. 뭐더 이상 유력한 용의자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사건 열흘이 지난 뒤에 경찰이 통신 수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통신 수사, 뭐 이건 말 그대로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은 너무 당연하고 기본이잖아요. 근데 2004년 그 당시만 해도 통신 수사를 하려면 경찰들이 일일이 기지국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뭐 모든 사건에서 하는 일반적인 수사는 아니었죠. 어쨌든 열흘 만에 추적을 실시하던 중에 경찰은 매우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남편 박 씨의 휴대폰에 걸려온 의문의 전화요. 이게 왜 수상하냐면 사건이 있기 두달 전까지 박 씨에게 같은 번호로 무려 250통이 넘게 전화가 무더기로 걸려왔더라고요. 문제의 번호, 이건 박 씨의 핸드폰 외에도 사무실은 물론이고 집으로도 계속 전화를 건 기록이 있고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박 씨를 추궁했죠. 그러자 남편이 마지못해 실토합니다. 아이, 제가 실은 어떤 여자와 잠깐 만났었어요. 저는 분명히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 여자가 받아들이질 못했나 봐요. 사건 발생 1년 전, 그는 우연히 이 씨라는 여성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 박 씨에게 아주 살갑게 다가왔고, 이후 집착에 가까운 호감을 보였어요. 급기야 이 씨는 이혼하고 자신과 새 출발을 하자고 막 끈질기게 요구해요. 박 씨는 부담을 느꼈고, 이건 아닌데 싶어서 이별을 통보했죠. 하지만 이 씨가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과 사무실 핸드폰 연락을 시도했던 게 바로 그 250여 통의 전화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등장한 거잖아요. 그럼 그녀가 용의자일까요? 당시의 경찰은 그 내연녀를 선뜻 용의선상에 올리진 못했어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범행 방식이 굉장히 잔인했죠. 도저히 여성이 저질렀다고 보기 힘든 거예요. 물론 숨진 형태로 봤을 때 범인이 단숨에 피해자를 제압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내연녀 이 씨는요, 죽은 아내 A 씨보다 훨씬 체형이 작고 좀 가냘퍼요. 저런 사람이 물리적으로 살인은 좀 불가능해 보였던 거죠. 그럼 이제 이 씨에 대해 좀 알아볼까요? 보니까 그녀는 미국 국적입니다. 또 미국에서 현지 남성과 결혼까지 한 기혼 여성이더라고요. 출입국 기록을 살펴보니까 사건이 발생하기 2년 전부터 수시로 한국을 들락거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기록을 보니 이 씨는 5월 28일 오후 5시에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어라, 이날 5월 28일
이날은 A씨가 살해당한 날이죠. 그리고 현재 그녀는 한국에 없다는 거고요. 경찰은 일단 서둘러 한국에 어디에 머물렀는지 그 거주지를 추적했어요. 친정집이더라고요. 경찰이 집 주소를 알아냈고 우선은 통신 내역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자 살인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시간대에 그녀가 친정집에 있었다는 게 파악됩니다. 일단 이 씨가 아침 8시 54분, 낮 12시 20분, 그리고 18분 뒤인 12시 38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집 전화로 미국에 있는 남편과 통화를 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씨는 무슨 나를 이 사건에 연루시키냐, 억울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자기는 그날 공항에 가기 전에 계속 친정집에 있었고 살인이 벌어진 그날 출국한 이유는 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죠. 이게 알리바이도 있고 좀 모든 게 맞는 듯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경찰은 찝찝함을 지울 수 없었죠. 한편 수사팀은 다시 남편의 통화 내역에 시선을 돌립니다. 그 중에 보니까 그 내연녀에게 걸려온 거 외에도 상대를 알 수 없는 번호가 있더라고요. 소유주가 누구야? 하고 추적해보니 또 뜻밖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연녀 이씨의 이종사촌 조카 씨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녀와 관련된 사람이죠. 아니 근데 조카가 왜 박씨에게 전화를 거냐고요. 이유는 좀 간단했어요. 이 내연녀 이씨가 조카 휴대폰을 빌려서 박씨에게 전화를 걸었었던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사실 내연녀라고 하지만 전 내연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번호로는 250번이나 받질 않으니까 모르는 번호로 통화를 시도한 거죠. 그 정도로 이씨의 집착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살인에 대해서는 결백할까? 경찰은 우선 한국에 있는 그 이씨의 조카라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기로 해요. 당시 조카의 집은 이씨의 친정집에서 차로 한 10분 거리였습니다. 가깝죠? 거기에 가보니까 이씨의 사촌 언니 그리고 그녀의 딸 조카 씨씨가 같이 식당을 운영하던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가서 사실 우리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날에도 이 씨와 조카가 통화를 했다는 기록을 확인했다. 그날 무슨 얘기를 한 거고 왜 또 이 씨가 당신의 핸드폰을 빌려서 전화를 한 거냐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카가 조사를 받는 내내 굉장히 불안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별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요리조리 답은 없이 질문만 피해가던 그때 대뜸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형사님, 저는 공범 아니에요. 그러더니 울음을 터뜨리고 막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이 넘어갈 듯. 보다 못한 그녀의 엄마가 대신 사촌동생 이씨의 행적을 털어놓게 되죠. 사건 당일 아침 11시 30분입니다. 버럭 하고 문이 열리더니 이 씨가 급히 식당을 찾아왔어요. 그리곤 다짜고짜 어떡해! 내가 사람을 죽였어! 이후에 그녀는 황급히 막 미국으로 돌아가는 항공편을 알아보더니 낮 1시 반쯤 식당을 나서요. 이 모든 걸 사촌 언니가 보고 있었거든요. 벌벌 떨면서 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모습에 제가 정말 무슨 사고를 친 것 같다라고 직감을 했죠. 그리고 그건 확신되었습니다. 이 씨가 떠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식당 주방에 이 씨가 두고 간 흉기가 있는 겁니다. 싱크대 위에 손잡이와 칼날이 분리된 식칼이 있더라고요. 모녀가 이걸 뒤늦게 발견하고 지금 제가 살인을 했다고 했는데 이 흉기가 우리 집에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황급히 비닐봉지에 싸서 가게 앞 어느 쪽에 버려버렸죠. 자, 이렇게 그 자백이 어느 정도 나오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진술에 하나의 오점이 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씨는 그 사건 시각에 어떻게 친정집에서 미국에 있는 남편과 통화를 했다는 그 기록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경찰이 재조사를 했고 기지국을 명확히 확인했어요. 그 결과 남편에게 걸었다는 총 3건의 전화 중에 앞서 2건의 기지국 위치는 이 씨의 친정집이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 통화 당시 이 씨의 기지국 위치가 사촌 언니 식당으로 확인됩니다. 좀 더 면밀히 보니까 사건 당일 이 씨의 기지국 동선, 이게 범인의 행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녀는 이 범행 시간대에 내내 피해자 A씨의 집 근처에서 서성거렸다는 게 드러나요.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사촌 언니 식당으로 가서 비행기 예약하고 즉시 공항으로 가서 미국으로 떠나버린 거죠. 도주한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그녀를 잡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급해진 경찰이 즉각 인터폴에 이 씨를 수배했고요. 미국 정부에다가 신병 인도를 요청합니다. 근데 이미 맘먹고 도망갔는데 다시 한국으로 송환되고 잡아오기까지 사실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경찰도 마냥 손을 놓을 수만 없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씨가 분명 범인이다 라는 확실한 증거 확보, 여기에 집중합니다. 사실 경찰들이 계속 찝찝한 게 있어요. 이 씨가 범인이라고 지목을 했지만 아니 사건의 그 범행 수법이 잔혹? 이건 잔혹을 넘어서 좀 대범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이 씨는요, 죽은 A 씨보다 13킬로나 더 적게 나가는 아담한 체구의 사람입니다. 그럼 그녀가 단독으로 저지른 게 맞는 걸까? 아닌가 공범이 있나? 모든 게 의문이었죠. 근데 천만다행히 이 씨가 수배 6개월 만에 한국으로 송환돼요.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변호인을 통해서 자기는 결백하다라는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는 거죠. 아마 이때 이 씨는 살인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지 않나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예측한 듯 해요. 그러다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부검에는 내가 봤더니 이 씨가 이렇게 체구가 작은 여성이지만 단독으로 범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부검회가 추측한 건 이거였어요. 그날 이 자신이 흠모하던 박 씨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있는 집 주변을 계속 서성거리다가 어느 순간 이 씨가 열린 현관문을 열고 몰래 집 안으로 침입합니다. 마침 그때 A씨는 안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고 불시 습격한 거예요. 이씨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막 짓밟아서 한거불능의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코뼈가 부러진 거겠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에서 곧장 전기줄로 목을 졸라 그녀를 기절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흉기를 휘두르면요, 아무리 작은 체구의 여성이라도 이미 한거불능 상태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특히나 내연 관계에 있던 남자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극에 달했을 거고요. 이 씨, 대체 어떤 여자일까요? 이 씨의 실명은 이영주입니다. 미국에 멀쩡한 남편 냅두고 왜 한국에 와서 남의 가정을 이렇게 산산조각 내냐고요. 이영주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대학 시절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이주했다고 해요.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정착을 했고 거의 20년 가까이 오랜 시간 동안 미국에서 생활을 이어왔죠. 그동안에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 만나서 결혼했고 콜로라도 덴버라는 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녀가 살던 덴버는 유독 인종차별이 심하던 지역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영주는 내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미국인과 결혼도 하고 중산층 이상의 어떤 뭐 상류층의 부유한 삶을 꿈꿨지만 현실은 영어도 능숙하지 않고 또 검은 머리의 동양인을 이 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영주는 이로 인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수시로 한국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러려면 좀 돈이 필요했을 텐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래도 20년 미국살이 하면서 영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과외를 하면서 돈을 마련할 수 있었죠. 근데 그게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동시에 그녀는 밤이 되면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손님으로 왔던 박 씨를 만난 거죠. 이영주 눈에 이 박 씨라는 남성은 외모도 준수해. 게다가 회사 대표네? 좀 돈도 있겠는데?
모든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또 박씨 역시 뭐 이영주가 싫지 않았는지 두 사람이 급속도로 가까워졌고요. 하지만 이때 두 사람은 완전히 동상이몽중이었어요. 이영주는 와, 내가 이제 다 미국 생활 청산하고 한국에 와서 저렇게 모든 걸 갖춘 안정된 박씨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라고 꿈을 꿨고요. 반면 박씨는 그냥 즐기는 여자예요. 그리고 현재의 삶, 내 아내와 내 토끼 같은 아들 포기할 마음 전혀 없었죠. 그저 이씨는 내연녀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점차 박씨가 그녀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이영주의 집착이 극에 달합니다. 그러다 얼마 후 아내 A씨 또한 이 남편과 이영주의 불륜관계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이영주가 그래? 2판 3판 아니야? 라고 마음을 먹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 아내 A씨만 사라지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거죠. 그렇게 대낮에 박씨 아내가 홀로 있는 집을 침입했고 처참한 몰골로 살해한 겁니다. 저는 오늘 사건에서 사실 또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런 상황의 엄마를 아들이 집에 와서 이제 시신을 발견했잖아요. 저는 그게 얼마나 평생 트라우마가 되겠어요. 정말 너무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 이제는 재판 결과를 좀 봐야 할 때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데 사실 이 씨의 재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정황상 증거만 있는 상황이었죠. 당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거 뭐 제대로 된 유죄 판결 나올까 주목을 하던 차였는데 2005년 5월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도 모든 정황이 논리적으로 특정 인물을 범인이라고 지목할 경우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 네, 그렇게 살인마 이 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고 추후 형이 확정됩니다. 현재 2024년이죠. 이 씨는 지금쯤 15년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왔을 겁니다. 과연 죄를 진심으로 참회했는지는 뭐 우리가 알 수 없죠. 한 여성의 너무도 어리석은 욕망이 낳은 참혹한 사건. 사실 여기서 이 모든 걸 일으킨 또 다른 장본인, 네, 남편 박 씨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애초부터 바람을 피우지 않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도 분명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겠죠. 저는 오늘의 스토리를 통해서 잠깐의 기쁨과 욕망 이걸 추구하다가 내가 지켜온 모든 것 플러스 가족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라는 점을 강력한 메시지로 새기게 됐습니다. 모두에게도 그 점이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9년 9월 29일 강원도 영월읍에 있는 38번 국도 근처 한 야산에서 곧 있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러 인부들이 벌초 작업을 한창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1시 반쯤 다들 좀 쉬고 하죠. 인부분들이 각자 시간을 보내면서 점심을 뭘 먹을지 고민하던 그때 문득 인부 중 한 명이던 김씨의 눈에 주변에 있는 밤나무가 들어왔어요. 9월이라 그런지 밤이 주렁주렁 아주 탐스럽게 열려있더라고요. 그는 이걸 좀 따서 집에 가져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마침 쉬는 시간이니까 한쪽 수풀로 들어갑니다. 밤을 꼭 따지 않아도 이미 많이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신나서 밤을 줍던 그때 문득 발밑에서 수상한 게 느껴집니다. 보니까 이미 백골이 된 사람의 머리였죠. 바로 신고가 접수되고요. 경찰이 도착해서 현장 감식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때 경사님, 백골이 한 사람이 아닌 듯 합니다. 그 목격자가 본 건 한 개의 두개골이었는데 일대를 살펴보니까 총 두 구의 유골이 발견된 거죠. 형태는 비교적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두 시신이 서로 머리를 반대 방향에 두고 땅속 30cm 깊이에 묻혀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건 아주 크게 타살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죠. 과연 무슨 일을 당한 걸까요? 일단 신원 파악이 급선무입니다.
하지만 백골시신이라는 특성상 뼈만 있다 보니까 신원 파악이 굉장히 어려워요. 유전자 채취를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요. 그렇게 담당을 하던 영월경찰서에서 난감해하고 있던 찰나에 뜻밖의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이 시신이 발견된 강원도에서 한참 떨어진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 용사님, 그 발견된 시신 말이에요. 그거 저희 쪽 관할 피해자들 같은데요? 강동경찰서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로부터 2년 전인 지난 2007년 12월, 49살의 남성 김씨와 52세의 남성 오씨가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강동경찰서에 접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실종자 중에 김씨, 그 사람은 서울 강동구에서 유명한 사채업자였다고 해요. 정확히는 도박장, 그러니까 소위 하우스라고 불리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그들만의 용어로 뭐 꽁지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꽁지로 활동을 한 거죠. 여기에 또 다른 실종자 오씨는요, 그런 김씨의 보디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꽁지 김씨가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좀 보호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듀오가 지난 2007년 12월 한순간에 자취를 감췄던 겁니다. 그런데 실종 같은 달 갑자기 뜬금없이 강원도 영월에서 이 두 사람의 유류품이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아, 거기가 마지막 위치겠구나 했어요. 그 곳이 바로 몇 년 후에 백골 시신이 발견된 영월군 38번 국도입니다. 과거에 찾아낸 그 유류품, 피해 젖은 점퍼가 발견됐는데요. 그 안에 옷이 지갑이 있더라고요. 또 그 옆에는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운동복도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이 이 주변에서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 해서 근방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그때만 해도 시신을 발견할 순 없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는데 그러다 2년 만에 그 국도 인근에서 나온 신원 미상의 두 시신이 있다? 김씨와 오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죠. 아무래도 지난 2년간 그 시신을 덮고 있던 흙이 조금씩 쓸려 나가면서 사체가 밖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작업이 필요한데 다행히도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치과에 김씨와 오씨 이 두 사람의 진료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CT 검사를 통해서 시신의 두개골을 진료 기록과 대조했죠. 그 결과 이 백골의 주인은 오씨와 김씨가 맞았습니다. 일단 이 두 사람이요, 단순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긴 결정적으로 발견 당시 이들 손, 발이 핸드폰 충전 줄로 묶인 흔적이 있었거든요. 피해자 신원이 드러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죠. 그런데 사실 예전부터 오씨랑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인물이 경찰의 주목을 받아오고 있긴 했습니다. 그는 바로 47살의 남성 박종윤. 이 박씨란 사람이요, 피해자들이 활동하던 도박장에 자주 나타나던 도박꾼이에요. 그가 왜 보디가드인 오씨에게 연락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연락을 마지막으로 오씨 핸드폰은 꺼진 상태였고요. 보통 경찰들은 그 직감적으로 마지막 통화자가 유력한 용의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일찌감치 박 씨를 의심하고 있었고요. 근데 통화 기록 말고는 뭐 별다른 증거가 없거든요. 또 당시는 아직 시신도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심증만 있었고요. 하지만 2년 만에 시신이 발견된 후 경찰은 영월 38번 국도의 기지국 먼저 확인했어요. 왜냐면 여기에 시신을 유기했으니까 당연히 범인의 핸드폰 위치가 남아있겠죠. 그 결과 용의자였던 박종윤의 휴대폰 신호가 정확히 여기서 잡힌 게 확인됩니다. 경찰이 그간 의심만 했던 게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런데요, 박종윤, 이 도박꾼이 과연 두 사람을 혼자 살해했을까요? 두 사람이나 되는데요? 분명 공범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지국 기록을 더 봤죠. 결론적으로 그는 이곳에서 누군가와 세 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 주인은 당시 34살의 남궁경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 기지국 신호 역시 같은 곳에서 잡혔고요. 그러니까 이 근방에서 두 사람이 서로 통화를 나눴다는 거죠. 딱 걸린 겁니다.
이때부터 박종윤 일당을 검거하기 위한 경찰의 작전이 시작됩니다. 일단 이게 2인조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나섰다간 한 명이 도망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경찰들이 잠복을 하면서 동태를 파악하기로 했죠. 근데 이상합니다. 남궁 경운의 행방은 금세 확인을 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아주 평범하게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박종윤, 이 사람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통화 내역도 없고 금융 계좌 내역, 인터넷 흔적까지 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는 고사하고 살아있는지조차 확인이 어려웠어요. 한편 당시 뉴스를 통해서 영월 야산 국도 인근에서 두구의 시신이 나왔다고 보도가 나갑니다. 자, 이때 경찰은 남궁 경운이 분명 공범이었던 박종윤과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취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주시를 했고 잠복을 했죠. 아, 근데 경찰이 무려 이걸 두 달 넘게 했는데도 끝내 박종윤은 나타나지 않아요. 경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남궁 경운을 검거하기로 했죠. 2009년 12월 1일, 시신이 발견된 지 63일, 거의 두 달 만이죠? 남궁 경운은 그의 집에서 검거됩니다. 의외로 어떤 반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경찰차에 올랐다고 해요. 다만 긴장을 한 듯 몸을 심하게 떨고 있었는데 담당 형사가 뭐가 그렇게 무섭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궁 경운의 대답이 인상적입니다. 저 사형당하잖아요. 응? 근데 아직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사형이라고 말한다? 이게 겁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였을까요? 이후 남궁 경운은 가족이 선임해준 변호사가 도착을 한 이후에 아이 입을 꼭 다물어버려요. 묵비권을 행사한 거죠.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사건의 전말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남궁 경운의 진술을 토대로 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이 벌어지던 시기, 이 남궁 씨는 의료기기 수입업체에서 일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심심풀이로 시작한 도박이었는데 곧이어 걷잡을 수 없이 도박의 늪에 빠졌고요. 몇 날 며칠 도박장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박종윤을 알게 된 거죠. 당시 둘의 나이 차이가 약 15살입니다. 뭐 친구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뭐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됐겠죠? 이 두 사람이 이후에 함께 강원랜드 다니고 또 야 여기서 게임이 열린다더라 하면서 불법 도박장 다니면서 급격히 가까워집니다. 아니 근데 둘 다 사실 뭐 도박꾼들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남궁 경우는 박종윤에게 약 2천만 원 정도 빚을 지게 돼요. 그러던 12월 11일 문득 박 씨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게 되죠. 박 씨가 뭐라고 하냐면 야야 지금 송파구에 있는 그 반지하방 거기 알지? 그리고 빨리 와. 여기는 평소 도박장으로 사용되던 곳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남궁 씨가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깜짝 놀라고 말아요. 거기에 쓰러진 오 씨의 사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채업자 김 씨의 보디가드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박 씨가 말했죠. 야, 내가 오 씨 처리했으니까 우리 같이 그 김 씨 돈 빼앗고 너랑 나랑 그 빚 다 청산해버리자. 이 시기 박종윤은 약 4억 원이 넘는 도박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채권자들한테 시달리고 있었고요. 도무지 돈이 나올 구멍이 없어서 초조해하던 그때 한 사람이 포착됐는데 그게 바로 사채업자 김 씨였어요. 평소 김 씨는 보디가드를 대동한 채 벤츠를 타고 다녔거든요. 도박판에서 이렇게 주위를 보면서 아유 돈 필요하세요? 내가 돈 좀 빌려드릴게 하면서 막 주저없이 현금 다발을 꺼내줬어요. 그래서 이미 도박꾼들 사이에서는 야야 저 김씨 차 트렁크에 뭐 현금 수억 원이 있다더라 라는 소문까지 나더라고요. 돈이 궁한 박종윤이 이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디가드인 오씨를 포섭하기로 하죠. 오씨에게 전화해서 자기의 그 반지하방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오씨에게 먼저 자 당신이 지키고 있는 그 사채업자 김씨 뒤통수를 같이 치자. 김씨 돈 뺏어서 딱 반으로 나누는 게 어떠냐 라고 제안을 했지만 오씨가 이를 거절합니다.
이걸 박종윤이 예상 못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는 즉각 준비한 둔기를 꺼내서 오 씨의 머리를 내리쳤죠. 그는 그대로 사망합니다. 여기까지가 박종윤이 이 남궁경훈에게 털어놓은 전말이에요. 그리고 뒤이어서 남궁경훈에게 똑같은 제안을 하죠. 나랑 같이 그 김씨 돈 뺏어서 너랑 나랑 똑같이 반반 나눠 갖는 거야. 그 남궁경훈은 지금 오씨가 눈앞에 죽어 있잖아요. 이 앞에서 차마 거절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공범이 되었죠. 얼마 후 두 사람은 슈퍼에서 노끈과 청테이프 이런 범행 도구를 구입했고 사채업자 김씨에게 연락해서 이제 곧 큰 도박판을 우리가 벌일 거다 그렇게 유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얼마 후 김씨가 박씨 집에 도착했고 그 순간 남궁경훈은 잽싸게 현관문을 닫았죠. 이 김씨가 놀랄 새도 없이 박종윤이 주먹을 휘둘러서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박종윤은 김씨 지갑을 막 뒤져가지고 현금 30만원,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 손목시계까지 막 돈 나갈 물건들 다 뺏었어요. 자, 근데 이게 진짜 목적이 아니었죠? 이제 제가 타고 온 차를 보자. 트렁크에 분명 수석 제긴 거 있을 거야. 하지만 소문과 달리 트렁크는 텅 비어 있습니다. 2인조는 실망했어요. 그리고 김씨를 협박해서 카드 비밀번호를 캐물었는데 이 사람이 끝내 이걸 대답하지 않아요. 박종윤은 화가 나서 무릎으로 그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고 김씨는 기절합니다. 그렇게 이 사채업자가 의식을 잃은 사이 남궁경훈은 그를 노끈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또 박종윤은 청테이프로 입을 꽁꽁 틀어막고 또 이불로 그를 다시 감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불 더미를 다시 한번 노끈으로 묶어서 정말 뭐 완전히 이 보쌈이 되듯이 제압을 한 뒤에 이 김씨를 벤츠 트렁크에 감금하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무럭무럭 흘러가서 30시간 후에 2인조가 트렁크를 열었는데 이미 김씨는 질식사로 숨을 거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일단 2인조는 고무통 안에 시신을 넣었어요. 그리고 렌터카를 빌려서 트렁크에 그걸 싣고 유기할 장소를 찾아 나섰죠. 어디가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거기 어때? 딱 그 순간 둘이 자주 다니던 그 정선 강원랜드로 가던 길이 길 한쪽이 떠올랐던 거예요. 결국 14일 저녁 7시쯤 이들은 영월에 있는 38번 국도 근처 갓길에 차를 세웠고요. 이때 그 시신이 담긴 고무통을 먼저 갓길 아래로 굴러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기들도 밑으로 내려갔죠. 처음에는 박종윤이 차에서 망을 봤어요. 그리고 남궁경훈이 시신을 안매장하겠다 하고 땅을 파기 시작했죠. 근데 이때가 추워요. 영하 7도의 날씨였습니다. 그 땅도 얼어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땅을 파려고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삽도 들어가질 않고요. 게다가 이제 해가 일찍 지잖아요. 숲이 너무 어두우니까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던 상황인데 잠시 후 따르르릉 남궁경훈의 휴대전화가 울렸죠. 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종윤이 전화를 건 거예요. 야, 너 땅 얼마나 파냐? 남궁경훈이 아, 이거 형님 잘 얼어서 안 파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 두 번째 통화가 걸려요. 이번엔 남궁경원이 전화를 걸어서 형님 이제 땅 좀 다 판 것 같아요. 일로 오세요. 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박종윤이 현장에 왔는데 구덩이가 너무 얕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이 땅을 팔 때니까 남궁경원한테는 망을 좀 보라고 지시했죠. 잠시 후 마지막 통화에서 박종윤은 야, 땅 다 팠으니까 얼른 와. 라고 말합니다. 이게 현장에서 이뤄진 세 번의 통화 기록. 바로 이 세 건의 기록이 앞서 경찰이 실마리를 잡았던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시신을 유기하고 흙을 높게 덮음으로써 사건도 영원히 묻힐 줄로만 알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남궁경훈의 진술이고요. 자,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건의 주범은 박종윤이다. 이걸 공모하고 피해자들을 죽인 것 역시 다 그의 행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박종윤이란 사람의 행방이 지금까지도 묘연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행적은
범행을 저지르고 일주일 후인 2007년 12월 22일이었거든요. 그 안매장 장소 인근 기지국에서 휴대폰 신호가 잡혔어요. 근데 왜 잡혔냐라고 보니까 남궁 경훈이 말하길 사실 시신이 잘 묻혔는지 보기 위해서 일주일 후에 박종윤과 같이 다시 한번 이 현장을 찾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박종윤의 휴대폰이 영영 꺼져버린 거예요. 남궁 경훈 역시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주장하고요. 어찌됐든 홀로 붙잡혔지만 재판은 진행해야겠죠. 2010년 4월 남궁 경훈은 피해자 김씨에 대한 강도 및 살인, 사체 유기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앞서 진술을 참작해서 그 먼저 사망했다는 오씨의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던 거예요. 한편 박종윤은 현재까지도 수배 중인 상황입니다. 국내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공개 수배지에 얼굴이 올라 있고요. 그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해외 도주 또는 언양어선을 탔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또 평소에 도박하던 벌은 개 못 준다고 필리핀으로 가서 카지노 쪽에서 그를 본 것 같다라는 제보도 있긴 했는데 그건 확인 결과 사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뭐 타 국가의 카지노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은요, 그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왜냐면 일단 해외 도피를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한데 막 돈에 쫓기던 박종윤에겐 사실 그만한 돈이 없었거든요. 김씨에게 뺏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어떠한 생존 반응도 없다? 이 점이 매우 수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심의 화살은 누구에게 갈까요? 네, 남궁경훈입니다. 경찰 또한 공범인 그가 박종윤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뭐 일말의 가능성이지만 남겨두고 있다고 해요. 조사 당시에 남궁경훈은 박종윤이 살아있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범행 후에도 한동안 연락을 주고받았고 범행 일주일 후에는 같이 영월에 가서 시신 확인했는데 그때 이후 사라진 거니까요. 근데 남궁경훈한테 그래서 며칠 날 갔냐 언제 봤냐 뭐 날짜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또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얼버무리는 거죠. 과거 두 사람을 모두 알고 있었던 지인에 따르면 남궁경훈과 박종윤의 관계에서 이 남궁경훈 씨는 거의 뭐 심부름꾼 같은 역할이었다고 해요. 맨날 뭐 형님 형님 하면서 따라다녔고요. 실제로 그 역시 나는 박종윤한테 몇 번이나 폭행을 당했다라고 진술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범행에 가담한 것도 협박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기로 남궁경훈의 분노가 폭발했고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하지만 박종윤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뭐 모든 건 추측과 가설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그가 어딘가에 완벽하게 숨어버린 걸까요? 그 사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궁경훈은 올해인 2024년 11월 30일 형기를 모두 마치고 완기 출소할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도박에 손을 댔고 그로 인해 생긴 빚을 사람의 목숨으로 갚으려 했던 두 공범들. 그 중에 한 명의 진술로만 구성된 이 사건의 전말이 과연 100% 진실일까요? 이게 해결이 된 듯하지만 또 안 된 듯한 찝찝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른 열쇠를 쥐고 있는 또 한 명의 범인은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이렇게 의혹만을 남겨둔 채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강원도 영월 그 깊은 산골짜기 어딘가에 묻혀있는 거겠죠. 지금까지 금요사건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5년 5월 12일 일본 삿포로시 미나미구에서 25살의 남성 고바야시 야스오가 긴급체포됩니다. 그런데 언론에 그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순식간에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기이하게도 왕자, 뭐 범죄자한테는 절대 붙일 수 없는 이런 별명까지 생기는데요. 이게 단순 뭐 얼굴 때문만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이 남자가 체포 당시 입고 있던 그 옷에 있었어요. 일본 유명한 애니메이션 테니스의 왕자 유니폼이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또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사람들이 그를 왕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아주 기이한 범행 전말 지금부터 낱낱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시간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04년 6월 19일
도쿄도 아다치구의 한 도시락 가게에 웬 젊은 여성이 뛰쳐들어가요. 저 쫓기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택시 좀 불러주세요. 너무 긴박한 상황이에요. 가게 주인은 영문도 모른 채 일단 택시를 불러줬고 이후 여성은 차에 올라타서 황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가게 주인은 무슨 상황이야? 영 찝찝했죠. 혹시 뭐 이 동네에서 사건이 벌어졌나 싶어서 뉴스와 신문도 꼼꼼히 읽어보는데 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스토커? 아니면 남친이 따라온 건가? 뭐. 이후 수개월이 흘렀고요. 그날의 사건도 점점 머릿속에서 잊혀져 갔죠. 그날 도시락 가게를 황급히 찾아온 여성은 19살이던 이노우에 타카미입니다. 사실 그녀는 무려 104일간 그 지역에 있는 한 맨션에 감금되었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순간이었어요. 다행히 그 주인이 택시를 불러줘서 동네를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 가까운 종교시설을 찾아갔고요.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그녀는 신고를 망설였습니다. 자기 신분을 잘 알고 있는 그 범인의 보복이 매우 두려웠던 거예요. 결국 감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그로부터 11개월 뒤인 2005년 5월입니다. 그 범인이 바로 앞서 체포된 고바야시 야스오고요. 3개월가량 19살 소녀를 감금한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가 경찰에 체포된 후부터였죠. 고바야시가 이미 동종범죄, 그러니까 과거 또 다른 여성을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고 있던 상태더라고요. 한마디로 이거 완전 상습범이라는 거죠. 완전 노답이야. 아니 무슨 사냥꾼이냐고요. 범인 고바야시 야소, 1980년생으로 일본 아오모리현 출신입니다. 근데 집안이 화려해요. 일단 친할아버지는 전 경찰서장, 그 당시에 두 개의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부유한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죠. 아버지도 대단한데 전 국회의원, 또 그 당시엔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어머니는 또 교사입니다. 삼촌 역시 정계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고요. 그러니까 집안이 뭐 그야말로 권력과 돈, 이 두 개를 다 거머쥐고 있었죠. 이런 엘리트 집안에서 자란 고바야시는 그야말로 금지옥엽 귀하게 성장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단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때 한 달 용돈으로 1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매일 아침 어머니가 비싼 외제차로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게 일상이었어요. 게다가 이 고바야시 얘 자체가 야, 나는 부잣집 아들이야 이러면서 재력을 자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 자랑도 눈꼴 시렸겠죠. 근데 언제부턴가 막 친구들을 마치 하수인, 하인 다루듯이 이렇게 좀 무례함을 보이는 거예요. 워낙 집에서 오냐오냐 자라다 보니까 친구일지언정 나를 좀 대우하고 또 네가 희생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여긴 것 같아요. 그렇게 뻐기고 다니다 보니 점점 학교에서 소외를 당했겠죠? 애들이 막 쟤 재수없어 왜 저래? 멀리합니다. 당시 그의 별명이 왕자였는데 한마디로 왕자병에 걸린 고바야시를 비꼬는 별명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고바야시 주변엔 제대로 된 친구가 뭐 한 명도 없었어요. 외톨이가 된 그를 위로해주던 건 그나마 애니메이션인데 특히나 세일러문이었죠. 이건 좀 특이하죠. 어쨌든 그는 주로 홀로 방 안에서 이 취미를 즐겼다고 해요. 만화를 보고요.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학교 저 학교 두 번이나 전학을 하면서 좀 적응하나 했는데 끝내 중퇴를 선택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고바야시는 소위 집안의 좀 문제아로 낙인 찍혀요. 특히나 아버지와 갈등이 극대화되거든요. 그나마 이 집안에서 자기 편을 들어주는 건 어머니뿐이었죠. 하지만 고바야시가 고등학교를 중퇴하던 그해 비극이 찾아옵니다. 어머니가 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겁니다. 이 사건은 고바야시를 완전히 180도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잖아도 친구도 없는데 이제 나를 지탱해줄 엄마도 없고 학교는 중퇴했고 그때부터 완전히 방에 틀어박혀서 뭐 일본에서 말하는 히키코모리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는 홀로 방에서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 게임이 뭐였냐면 성인 전용 게임인데 이게 한 명의 남성이 여러 명의 여성에게 둘러싸이는 일명 하렘물이라고 해요.
저도 이 하렘물이란 단어를 이번 사건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하렘이란 건 이슬람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부 다처제를 의미하는데, 이걸 게임으로 만든 게 하렘물인 거죠. 약간 남성들의 판타지 같은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히키코모리로 살아오던 어느 날, 2000년도 10월쯤 됐을 때 고바야시가 무슨 생각인지 벼랑간 독립하겠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삿포로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해요. 근데 이때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제가 홋카이도 대학 의학부에 다니고 있어요. 의사 시험에도 합격했고요. 라고 당당히 말하거든요.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죠.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이제 정신 차렸구나 라고 믿었고, 아, 내 아들이 이제 의사가 된다 라는 그 자부심에 매달 4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던 2001년 4월 그에게 마이라는 여자친구가 생기게 돼요. 둘은 동거를 했고, 그때부터 이 고바야시의 뒤틀린 욕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이 시기 그의 머릿속에는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자에 대한 복종을 시키려는 그런 심리? 근데 그게 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요. 마치 자신이 즐겼던 그 하렘물 게임처럼 한 명이 나를 숭배해서는 안 돼. 여러 명의 여성이 나를 숭배해야 되고 내가 그들을 컨트롤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상하게도 당시 만났던 여자친구 마이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합니다. 결국 그는 마이와 함께 근처에서 알바를 하던 19살의 여성 미지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일본 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죠. 여러분이 이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조금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해 좀 힘듭니다. 같은 해 8월 고바야시와 마이가 크게 다투는 일이 발생합니다. 원래 이 남자가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는데 싸움을 하던 끝에 마이의 대퇴부를 찔러서 상해를 입힌 거예요. 마이는 깜짝 놀라서 그 길로 도망쳤고요. 자, 그러자 고바야시는 혼자가 됐죠? 그랬더니 그간 찜해뒀던 미지에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 이제 접근을 해서 자기가 정신과 의사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뭐 이런 어필을 하니까 19살밖에 안 된 미지에도 솔깃했던 것 같죠. 그래서 고바야시가 매일매일 그녀를 찾아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 내가 봤는데 너가 이렇게 지금 뭐 편의점 알바나 할 인물은 아니지 않냐? 아, 너한테는 굉장히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다. 이러지 말고 내가 널 보석으로 한번 만들어보겠다. 뭐 이런 황당한 감언이설을 하면서 그녀를 꼬드깁니다. 결국 미지에는 고바야시와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부터 그가 기괴한 요구를 시작했죠. 자기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주인님. 그리고 이걸 거역하면 거침없이 폭력을 행사합니다. 근데 그 폭력이 굉장히 심한데, 만약 미지애가 뭐 자기 말을 거역하고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오른손에다가 막 뜨거운 물을 부어서 화상을 입히기도 해요. 무섭죠, 너무. 그러던 2001년 9월 고바야시는 삿포로에 사는 또 다른 여성에게도 손길을 뻗쳤습니다. 역시나 뭐 정신과 의사다라고 속이면서 상담을 핑계로 A씨를 불러냈죠. 당시 여성 A씨는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 뭔가 상담 받아보고 싶고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선뜻 고바야시의 호의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아, 이걸 또 어떻게 속나 싶지만 고바야시한테 사실 나름 수법이 있었죠. 우선 그 인터넷 만남 사이트로 이성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렸을 적 버릇 걔 못 준다고 집안의 부와 명예를 자랑해요. 나 이런 집안 출신이다.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시고 우리 할아버지는 뭐 하시고. 게다가 또 의사 시나리오까지 나오니까 좀 쉽게 이성의 호감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성 A씨가 정신 상담을 이유로 고바야시 아파트에 들어온 순간 지옥이 시작됩니다. 바로 현관 걸어 잠그고 협박해요. 밖에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요. 그렇게 감금이 시작되고 그게 무려 2주간이나 이어졌죠. 와, 고바야시는 여성을 완전 놀이개로 삼았습니다. 특히나 고문을 즐겼는데 뭐 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A씨 몸을 뭐 담배로 지지고 뜨거운 물을 붓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A씨는 죽을 것 같죠. 근데 아까도 감금을 2주 했다고 그랬는데
2주 정도가 지나자마자 고바야시가 뭔가 지겨움을 느꼈는지 야, 너 이제 나가 하면서 그녀를 순순히 풀어줍니다. A씨가 즉각 경찰서로 달려갔고 그렇게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게 돼요. 고바야시는 체포됐습니다. 근데 또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 심각한 정신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심신미약으로 죄를 회피하고자 한 건데요. 게다가 여기에 고바야시 아버지까지 나서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내가 얼마나 합의금 주면 되겠냐? 돈으로 매수하려고 들었죠? 결국 그들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준 끝에 고바야시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러니까 감옥은 안 갑니다. 그는 다시 사회로 나왔습니다. 당시 고바야시는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전혀요. 오히려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이건 다 여자들이 문제야. 내가 멈출 줄 알아? 뭐 이런 자세예요. 그의 목적은 하나였죠? 하렘을 만들자. 아, 그놈의 하렘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많은 이성들이 그냥 자기를 그냥 이렇게 떠받쳐주는 그런 환타지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나와 진짜. 그리고 이걸 실현하고자 했고요. 이후 고바야시는 도쿄로 이주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버지한테 손을 내밀죠. 아버지, 저 진짜 정신 차렸어요. 저 이제 진짜 의대에 갈 거예요. 도쿄에 있는 입시학원 다니고 싶으니까 좀 생활비 좀 대주세요. 아버지도 또 속은 걸까요? 그에게 이사비용과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당시 고바야시는 집행유예 중이었어요. 그래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도쿄로 이사를 가면 당연히 그쪽 관찰소로 연락이 가야 하는데 웬일인지 도쿄 쪽에서 고바야시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돼요. 어라? 그럼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손쉽게 경찰의 레이더에서 벗어나게 되죠. 고바야시는 곧바로 인터넷으로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레이더에 들어온 게 19살 이노우의 타카미였습니다. 아까 그 도시락 가게로 와가지고 황급히 도망친 그 여자요. 둘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만나면서 점점 신뢰를 쌓아갔어요. 정말 뭐 뱀 같은 혀를 가진 고바야시에게 어린 타카미는 한없이 빠져들었고 결국 사귀기로 했죠. 그러자 고바야시 수법 나옵니다. 아, 도쿄에 있는 우리 내 고급 아파트에 와가지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꼬드겼죠. 2004년 3월 8일 타카미는 도쿄 아다치구에 위치한 고바야시 맨션에 발을 들였고 그때부터 끔찍한 감금 생활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그는 타카미의 목에 애완용 목걸이를 걸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주인님이라고 부를 걸 강요했죠. 도망치지 못하도록 목에 쇠사슬 채웠고요. 이후 예상한 대로 각종 폭행과 또 지독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완전 무슨 일본의 변태 성인물에 나오는 사람 같아요. 물론 피해자 타카미가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죠. 근데 그럴 때마다 너가 어디 사는지, 너 가족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있다. 난 야쿠자랑도 친하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이 좀 구체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가 이 집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내가 고용한 사람들이 지키지 않을 것 같냐. 다 쫙 깔려 있는데 넌 어차피 도망 못 간다. 이렇게 주입하니까 타카미가 겁을 먹은 거죠. 그렇게 무려 104일이 흘렀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도 고바야시가 먼저 질렸어요. 아, 재미없어. 어느 순간부터 고문도 좀 느슨해지고 감시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고 타카미가 미친 듯이 탈출에 성공하게 된 거예요. 가게 도움을 요청했고 극적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신고는 바로 안 했잖아요. 왜 더 빨리 신고하지 않았나 싶은데 당시 그녀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어서 딱 부모님을 봤는데 엄마를 첫눈에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라고 해요. 게다가 막 야쿠자를 풀어서 가족까지 죽인다. 이 협박에서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하기까지 너무 두렵다. 안 하고 싶다 하면서 11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죠. 2005년 5월 10일 고바야시는 또다시 감금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아,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사건 외에도 미성년자를 호텔에 3일 감금하고 성폭행,
또 23살 여성을 자택에서 10일간 감금한 혐의,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총 4건의 혐의로 기소된 거죠. 완전 미친놈이에요. 그가 계속 벌이고 있는 이 납치 범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를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붓거나 담배로 지져서 막 그런 고문을 하면서 자기가 쾌락을 느끼고요. 또 여기엔 성폭행과 폭력도 동반됩니다. 심지어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쓰게 했다는데, 이걸로 봤을 때 한 여성을 어떤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노예나 게임 캐릭터 정도로 여긴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알려지면서 당연히 대중의 비난이 이어졌어요. 그렇게 그에게는 정확히 감금 왕자라는 별명이 붙게 되죠. 공교롭게도 체포 당시 입고 있던 옷에 어린 시절 별명에다가 또 상습적 여성들을 감금하는 수법까지 합쳐져 있었잖아요. 그 결과였던 겁니다. 그런데 자,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죠. 또 심신미약 주장하는 거예요. 플러스 정신분열증이 있다면서 정신과 치료 내역까지 제출합니다. 아마 이 정도는 이제 미리 준비해놨던 것 같아요. 이미 한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 법이 호락호락 넘어가 주지 않았죠. 2007년 10월 도쿄 지방법원은 그에게 징역 14년 실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장이 양형 이후에 대해 이렇게 밝혀요. 여성들의 인권 무시하고 절망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학대와 성적 폭행을 반복한 죄의 무게를 느끼기 바란다. 그가 죗값을 온전히 치렀다면 지난 2021년 고바야시는 다시 일본 사회로 나왔을 겁니다. 과연 하렘을 꿈꾸던 그 뒤틀린 욕망 덩어리가 지난 14년간 아니면 반성은 고사하고 과연 바뀌었을까요? 어쩌면 감금 왕자라는 타이틀마저 자랑스럽게 생각한 건 아닌지 아주 지긋지긋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사건은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지로 자주 찾는 오사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때는 2018년 1월 26일 일본 오사카 사카이시에 위치한 병원 응급실로 의식불명에 빠진 환자 한 명이 긴급히 이송됩니다. 그는 67세의 남성 아다치 토미오씨였죠. 평소 건강이 좋진 않았습니다. 지병으로 당뇨를 앓았고 또 거기에 대장암 4기 환자라서 이미 대장 일부를 좀 제거한 상태였어요. 심지어 얼마 전에 야미, 폐와 간으로 전이되면서 방사선 치료도 함께 받고 있었고요. 즉 누구보다 건강관리가 각별하게 필요한 사람이겠죠. 그럼 그가 그 암 때문에 지금 의식불명이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토미오 씨에게 갑작스러운 이상 증세가 나타난 건 6일 전인 2018년 1월 20일. 이날 그는 저혈당으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죠. 다행히 며칠 후에 건강을 회복했고 25일 날 퇴원을 합니다. 네, 어제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또다시 저혈당이 왔는데 이번엔 의식불명에 빠질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토미오 씨의 혈당은 20mg per dl. 보통 정상 수치는 70에서 110 사이인데 만약에 혈당이 70 이하가 되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현재 그는 20이죠. 통상적으로 30 이하가 될 경우에는 죽음에 이를 수 있어요. 토미오 씨는 현재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죠. 의료진은 그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하루 뒤인 3월 27일, 이번에는 토미오 씨의 큰아들, 40살이던 아다치 마사미츠가 이 아버지의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거예요. 당시 집에는 큰아들 외에도 어머니, 그리고 누나 아케미가 함께 있었죠. 이 마사미츠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한참이나 나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그가 쓰러져 있었고 가족이 발견한 거죠. 이때 누나는 외출 중이던 마사미치의 아내, 그러니까 올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막 황급히 달려온 아내는 처절한 남편의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맙니다.
마사미츠는 화장실 벽에 기댄 채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즉각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는 끝내 사망 판결을 받습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그러고 보니까 이 현장 화장실에서 뚜껑이 덮여있는 변기 위에 연탄이 담긴 그릇이 발견됐거든요. 이거 뻔한 상황이죠. 경찰은 마사미츠가 직접 연탄을 피워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또 결정적으로 유서가 존재했고요. 이 유서가 그러니까 마사미츠가 화장실에서 발견된 직후에 누나 아케미가 그 마사미츠 아내가 달려왔잖아요. 그 아내에게 이게 유서인가 봐 하고 건네준 거였어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누나를 위해 돈을 빌리러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아버지에게 인슐린을 맞췄습니다. 아버지가 의식불명이 된 건 다 나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병원에 입원한 토미오 씨가 당뇨를 앓고 있다고 했잖아요. 평소 혈당이 높은 당뇨 환자들은 주기적으로 몸에 인슐린을 투여받습니다. 이 인슐린이 몸에 있는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거죠. 하지만 만약 이걸 과다 투여할 경우 반대로 저혈당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이걸 이용했다라는 게 남편의 유서 안에 들어있었던 거고요. 자, 이 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장남은 금전적인 문제로 괴로움을 겪다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또 죄책감으로 본인 역시 지금 목숨을 끊는 정황이에요? 이 집안 뭔가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이 집안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선 아버지인 토미오는 얼마 전까지 오사카 사카이시에서 꽤나 규모 있는 수도공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수도설비, 배관공사 그런 걸 맡아 하는 회사였고요. 탄탄한 실력이 있어서 규모를 계속 키워나갔어요. 그러다 몇 년 전부터 토미오 씨의 건강이 이제 당뇨도 있고 막 대장암도 나오고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이제는 자식들한테 회사를 물려줘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일단 자식들은 44살의 장녀 아케미 그리고 40살이었던 장남 마사미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사미츠의 경우에는 이미 자신만의 건축회사를 만들어서 순조롭게 경영을 잘하고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누나 아케미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게 되죠. 그녀가 본격적으로 운영에 개입한 건 당시로부터 3년 전인 2015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요, 2년 만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누나가 경영을 맡고 나서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고요. 날이 갈수록 자금 사정 힘들어지죠. 이걸 알게 된 동생 마사미츠는 아니 이거 아버지가 이렇게 키워놓은 우리 가업인데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누나를 돕겠다라고 직접 나서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닌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누나와 동생 사이에 트러블이 잦아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마사미츠가 와서 이제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봤잖아요.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고 보니까 동생 입장에선 아니 누나 왜 경영을 이따구로 했어? 이렇게 무능력해 생각할 수 있죠. 또 반대로 누나는 아무리 네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지금 나를 너무 자존심에 스크래치 가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점점 날이 갈수록 강도가 세지더니 내가 널 죽여버려야 속이 시원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폭언을 퍼붓는 날도 생겼습니다. 남매의 사이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멀어졌겠죠. 사실 다 아버지 회사 살리겠다고 시작한 건데도 불구하고요. 한편 이런 집안 사정을 마사미치의 아내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아내한테 여보 누나 진짜 조심해야 돼 하면서 누누이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어요. 욕심만 그득하고 뭐 회사를 맡을 만한 깜이 아니다. 뭐 사실 부부끼리 그런 험담을 좀 해왔었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죽은 남편의 유서가 좀 이상합니다. 이건 그 위급한 상황에 누나가 유서라고 건네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컴퓨터로 문서화돼서 딱 인쇄가 된 종이더라고요. 손으로 쓴 게 아니라요. 아내가 생각을 했죠. 아니 내 남편이 여태 컴퓨터로 편지를 쓴 적이 있나? 단 한 번이라도? 없습니다. 게다가 유서를 좀 살펴보면 그 안에 문법이나 뭐 단어 선택도 평소 남편의 문체와는 너무 다르고요.
아내는 즉각 누나를 의심했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전달합니다. 형사님, 제 남편 죽음에 누나가 개입된 것 같아요. 좀 조사 좀 해주세요. 애원을 했죠. 그래서 원래는 그냥 단순하게 극단적 선택으로 마무리하려던 사건인데 아내 제보들은 경찰이 그럽시다 하면서 사건을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 초동 수사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이상한 점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먼저 이 마사미츠가 사망한 현장의 화장실 문에 본드가 발라져 있었어요. 이게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이제 죽음을 결심한 마사미츠가 이렇게 일부러 발라놨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정작 거기에 사용된 본드는 화장실 내부가 아닌 창고에서 발견됩니다. 왜? 이거 들고 들어갔을 텐데 왜 이게 밖에서 나오냐고요? 게다가 그 변기 위에 연탄이 태워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내부에 라이터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불을 붙이냐고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마사미츠가 어디에서 유서를 작성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 뭐 자택, 사무실, 컴퓨터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근데 어디에서도 유서 파일이 없습니다. 분명 이걸 썼다는 건 어디다 저장을 했을 거라는 건데도요. 그래서 범위를 좀 더 확대했죠? 그랬더니 유서 파일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바로 그가 숨진 본가의 컴퓨터에서 나왔죠. 인쇄 역시 여기에 있는 프린터로 한 게 확인됐고요. 이제 의심의 화살은 당연히 누나, 아케미에게 집중됩니다. 경찰이 핸드폰 포렌식을 했더니 이 누나가 여러 번에 걸쳐 연탄 관련된 검색을 한 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결정적으로 마사미치의 시신을 부검해 봤더니 놀라운 게 드러나요. 몸 안에 수면제 성분이 나온 거예요. 평소 그는 수면제를 복용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약 성분은 누나가 이전에 처방받은 것과 동일한 성분이고요. 수사망이 점점 아케미를 향해 조여왔죠. 그게 불안했던 걸까요? 어느 날 아케미가 경찰한테 갔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동생의 아내가 좀 수상해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올케를 범인으로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죽이고 정작 지금 누나인 나를 범인으로 몰고 간다라는 식의 음모론을 아주 적극적으로 펼칩니다. 자, 이후 그녀의 행동도 가관이었죠. 아케미는 억울하다면서 자기가 직접 이 음모론 내용을 적어넣은 전단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막 이웃집에 뿌리고 주변차 앞유리에 끼워넣고 막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범인이 아니다, 그 마사미치 아내가 범인인 것 같다 이런 걸 막 퍼뜨리려는 거죠. 게다가 점점 이게 강도가 좀 세지는데요. 화를 못 참았는지 올케 자동차에다가 막 빨간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면서 정말 악랄하게 괴롭힙니다. 근데 또 이 모든 게 CCTV에 찍혀 있어요. 사실 이런 과한 행동을 할수록 더 의심을 받는 건 아케미였죠. 결국 2018년 6월 20일 아케미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엔 사실 또 다른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 마사미츠가 사망할 당시 집안에 어머니도 계셨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그날 우리 딸 아케미가 나에게 녹차를 한 잔 타줬어요. 근데 그걸 마시자마자 내가 의식이 몽롱해져서 잠들어 버린 거야.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렸더니 아들은 죽어 있었고요. 어머니는 그때 잠들어 버린 거죠. 여기까지 확인한 경찰은 사건 당일 집을 찾은 남동생에게 누나가 같은 방법으로 또 의식을 잃게 했다고도 판단합니다. 이후 그를 직접 화장실로 옮겨서 연탄 피우고 문 봉쇄하고 자기는 어떤 방식으로든 현장을 빠져나온 뒤 자살로 위장한 거라고 판단한 거죠. 친누나가 이렇게까지 해서 집에서 부모님 계신 집에서 동생을 죽인다고요? 너무 끔찍합니다. 아니 그러면 재판에 앞서 살해 동기는 뭐였을까요? 단순 돈? 피해자 아내에 따르면 마사미치는 사건 하루 전, 그러니까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와이프한테 이거 누나 때문인 것 같아 라고 의심하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누나는 동생이 알 것 같은데 이게 발각될 게 두려워서 동생까지 살해한 게 아니냐라고 추측이 나왔죠.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듯 그녀가 작성한 그 남동생의 가짜 유서, 누나가 작성한 거거든요. 거기에는 남동생에게 자기 죄를 덮어 씌우려는 흔적이 있었죠. 내가 아버지에게 인슐린 줬다고 적어놨으니까요. 한편 아케미가 체포된 지 8일 후 아버지 토미오는 끝내 의식불명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집안에서 두 명이 사망한 거예요. 그리고 경찰은 바로 아케미가 아버지에게도 살인을 시도한 게 아닌지 조사에 들어가는데 역시나 수상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앞서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갔던 그 두 번 모두 공교롭게도 그날 전날 저녁부터 큰딸 아케미가 마침 이때 집에 와 있던 그 타이밍이더라고요. 게다가 더 잔인한 건 아버지가 저혈당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아, 어지럽지? 정신이 좀 이상한데? 막 이렇게 문제를 토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케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그 상태로 장시간 방치했어요. 끝내 의식을 잃고 아버지가 쓰러지자 그제야 아, 여기 911 좀 부를게요 하면서 병원에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 시기쯤에 아케미가 핸드폰에 뭘 검색했는지 포렌식을 해봤더니 인슐린 다량 섭취, 저혈당 오래 방치하면 죽나요? 기록이 뻔하게 나옵니다. 와, 아버지 쓰러졌는데 이걸 검색할 여유가 어딨냐고요. 결국 이런 정황과 증거들로 인해 2018년 10월 아케미는 또다시 아버지 토미오 살인 혐의로도 기소됩니다. 자, 이렇게 가족의 두 명을 살해한 아케미는 원래부터 미친 여자였던 걸까요? 그녀는 1974년생입니다. 그리고 학창시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굉장히 인기를 독차지했던 사람이에요. 외모도 예쁘고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또 성격도 나쁘지 않아서 특히나 남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학창시절을 보낸 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10살 연상의 우체국 직원을 만나 연애하고 또 결혼에 성공했죠. 두 사람 사이에 아들 둘 낳았습니다. 잘 사나 싶었는데 이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어요. 남편이 도박에 빠지면서 경제가 흔들리고 가정이 파탄나기 시작했죠. 굳게 이혼을 결심한 아케미. 그런데 그녀의 행동은 조금 남달랐습니다. 내가 무조건 아예 친권을 가져와야 돼. 이 일념 하나로 어느 날 남편의 지갑에다가 몰래 대마초를 넣어둬요. 그러니까 약물 중독으로 꾸며내려고 한 건죠. 근데 이게 또 들통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일로 체포까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던 회사에서도 잘리고 뭐 암울한 날들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아케미야 너밖에 없다 하면서 사업을 물려받게 된 거죠. 이혼 후에 아케미가 잠시 교제를 하던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에 따르면 아케미는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본인이 처한 현실을 좀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했고요. 단순히 돈만을 쫓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녀는 이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고 나서도 아, 나 도저히 적성이 안 맞는다 라면서 큰 스트레스를 호소했는데요. 당시 옆에 있던 남자친구도 오죽하면 야, 너 그럴 거면 그냥 그만둬라 라고 제안을 했죠. 근데 이때 그녀는 아, 나도 몰라. 일단 될 대로 그냥 되는 데까지 해볼래. 그냥 난 알바나 하면서 살고 싶어 라면서 좀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는 것보다도 좀 회피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뭐 회사 CEO인데 말이죠. 2022년 8월 아케미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그녀가 한 말은 딱 한마디뿐이었어요.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무슨 자세죠? 변호인단은 물론 그녀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아버지와 남동생을 살해할 결정적인 동기가 아주 약하다고 강조를 한 거예요. 뭐 돈도 아니고 또 무엇보다 잠든 남동생을 혼자 누나 혼자서 화장실로 옮겨서 뭐 자살을 위장했다? 이거 자체가 좀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내세웠어요. 결정적으로 그 휴대폰으로 막 저혈당 쓰러지면 죽나요? 검색한 기록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단지 위급한 상황에 아버지가 너무도 걱정이 돼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죠. 또 이게 아, 이게 아라고 말하면 아닌 것 같고 또 애라고 말하면 애인 것 같고 참 그렇습니다. 재판에서 아버지 토미오의 살인 또한 쟁점이 됩니다. 이 토미오의 주치의는
인슐린 과다 투여로 인한 저혈당 쇼크가 원인이라고 꼽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케미가 인슐린을 넣었다라는 게 증명만 되면 이제 살인사건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아버지가 대장암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양내과 의사는 대장암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약해진 거다라는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암이 사인이라면 토미오는 병사. 그러면 아케미도 살인죄를 벗게 될 텐데요. 한편 이때 아케미의 어머니가 힘겹게 증언대에 섭니다. 생각해보니까 딸이 우리 집에 방문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남편이 저혈당에 빠졌던 것 같다. 그건 맞는 것 같다. 라고 증언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론 어머니 입장에선 지금 남편과 아들이 모두 죽은 마당에 딸까지 살인죄로 기소된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딸이라도 좀 살리자 싶을 수 있는데 이런 증언을 좀 용기 내서 한 거죠. 실제로 어머니는 어떻게든 이 딸 아케미가 우리 가족의 사망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고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돈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합니다. 아버지가 입원을 하고 나서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아케미가 은행 계좌에서 꾸준히 돈을 출금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아버지 살해할 동기가 금전적인 목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건 판결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고요. 2022년 11월 마침내 D-Day가 되었습니다. 이날 오사카 법원은 아다치 아케미에게 남동생 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재판장이 뭐라고 했냐면 아주 치밀한 계획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 둘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케미에겐 무기징역이 내려졌죠. 사실 검찰 측에서는 사형을 주장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무기징역만 받은 데에 대해서는 여전히 살해 동기가 좀 미약하고 범행의 잔혹성이 낮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판결 이후 아케미와 검사 측 모두 항소했고요. 2심 재판은 올해 2024년 1월에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아케미 측은 여전히 무죄다 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한편 검찰 측은 이건 무기징역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사형을 요구했죠. 최근인 2024년 4월 2심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지지해 항소 기각하고 그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죠. 그렇게 매정한 큰딸의 살인극은 2심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 간의 정이 끈끈하다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한순간에 좀 남보다 더 밉고 저주하게 되는 것 역시 가족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쩌면 범행 동기가 미약하다라는 재판장의 말은 그만큼 그녀의 살인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어렸을 적에 가깝게 지내던 뭐 큰아버지네도 또 고모네도 어느 순간 부모님과 사이가 틀어져서 평생 보지 않겠다고 하는 막 집안 싸움이 나는 이런 일 다 겪으셨죠. 물론 여러분만이 아는 각자의 집안 사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끝이 이렇게 잔인하고 냉혹한 결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때 큰 이슈가 되었었죠. 바로 많은 시민들을 공포에 떨었던 묻지마 범죄. 도대체 살인 예고는 왜 하는 거며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왜 살해하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대만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사건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2014년 5월 21일 오후 4시 22분, 대만의 최대 도시 타이베이. 아직 퇴근 시간이 전이었지만 지하철 열차 내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이어폰을 낀 채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면서 각자의 업무에 빠져 있었죠. 어느덧 타이베이의 유명 관광지이자 사찰인 용산사역에 도착을 했어요. 이번 역은 용산사역입니다. 잠시 후 지하철 문이 열리자 일부 승객이 내리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새롭게 열차에 올라타는 너무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차 문이 천천히 닫히던 바로 그 순간, 이 5호차 객실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다른 객실에 있던 사람들이 미처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열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5호차에 있던 승객들이 혼비백산해서 막옆 객실로 넘어왔고, 5호차, 4호차, 3호차, 2호차까지 사람들이 정신없이 피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빨간 티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있었죠. 그의 손에 들려있는 건 30cm가 넘는 식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붉은 혈흔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약 4분 후 문제의 열차는 다음 역인 장츠추이역에 도착을 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승객들은 허겁지겁 열차를 빠져나왔죠. 하지만 소란은 계속되었습니다. 빨간 티를 입은 남자 역시 그들을 따라 내린 거예요. 사람들은 남자를 저지하기 위해 그에게 가방과 쓰레기통 등 마구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열쇠에 몰리자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도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를 그대로 풀어둘 수는 없잖아요. 당시 현장에 있던 승객 중한 명인 62세의 천풍 씨, 그를 비롯해 일부 남성 승객들이 남자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얼마간의 아슬아슬한 몸싸움 끝에 마침내 천풍 씨는 남자의 칼을 빼앗는 데 성공했고, 이후 시민들이 남자를 제압했어요. 오후 4시 30분, 남자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건 불과 10분도 되지 않은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죠. 남자가 제압되고 나서야 그제야 승객들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잠시 후 드러난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더 참혹했어요. 남자가 휘두른 칼에 사망한 승객은 4명. 그 중에는 병원 이송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22명의 승객이 중경상을 입었고요. 피해자 대부분이 가슴과 복부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은 상태였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가 흉기에 사용한 실질적인 범행 시간은 약 2분 30초 정도예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이처럼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그냥 막 보이는 대로 찌른 거죠.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범행은 222호 열차 5호차 객실에서 최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만의 지하철은 사진에서처럼 의자가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범인은 이 의자 중한 곳에 잠잠히 앉아 있다가 열차가 용산사역을 출발하는 그 순간 돌연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바로 앞에 잠들어 있던 남자 승객 두 명의 복부와 가슴을 마구 찌르기 시작했죠. 이를 본 맞은편의 여성 승객 두 명이 막 하고 비명을 지르자 역시나 그들에게도 그대로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공격을 받은 4명은 모두 사망했고, 이후 남자는 5호차에서 2호차까지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승객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어요. 이미 쓰러진 사람을 다시 한번더 찌를 정도로 남자의 행동은 무척이나 침착하면서도 빨랐다고 합니다. 마침내 승객들은 막다른 곳에서 남자 대치를 벌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우산을 무기 삼아서 그를 방어했고, 잠시 동안 남자의 공격이 멈췄어요. 그 사이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을 했고, 살인극이 멈추게 된 거죠. 지금으로부터 불과 10년 전인 2014년, 대만의 공포에 물들인 지하철 무차별 살인사건. 과연 범인은 누구고,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범인의 정체부터 살해 동기까지. 오늘 사건 정말이지 너무도 황당하고 충격의 연속입니다. 범인의 이름은 정첩. 1993년생으로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보통 이런 묻지마 범행의 가해자들 경우에는 뭐 가정 환경이 불우하거나 유년기에 부모의 관심을 못 받았다거나 몇몇 뭐 고정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정첩은 달랐습니다. 그의 부모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중산층이었고, 가정 분위기 역시 화기애애했어요. 어린 시절 그를 억압하거나 방임한 적도 없고요. 부모는 충분한 사랑을 주며 그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중고 모두 등록금이 비싸기로 유명한 사립학교도 졸업했고요. 정첩의 부모를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보기 드문 인자한 부모였다고 회상했습니다. 혹시 정첩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 화를 내기보다는 먼저 대화로 해결하고자 했고 또 어머니는 바쁜 와중에도 매일같이 아들의 등하굣길에 함께하면서 학교 행사에도 빠지는 법이 없었다고 해요. 아, 이런 부모 밑에서 어떻게 이런 악마가 탄생한 걸까요? 그가 무시무시한 범행을 벌이게 된 계기는 정말 어이없게도 초등학교 때의 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정첩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시절, 이날 학교에서는 음악 수업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다 같이 리코더를 연습하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정첩은 하라는 연습은 안 하고 계속해서 리코더를 막 빽빽거리면서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이에 방해를 받은 여학생 두 명이 선생님에게 그를 고자질하게 되는데 이때 선생님이 정첩을 불러서 이 두 여학생에게 사과해라 이렇게 시켰죠. 자, 여기까지는 뭐 초등학교 교실에서 누구에게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정첩은 달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일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이 두 여학생을 미친 듯이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평생에 거쳐서요. 심지어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여학생들을 어떻게 해칠지 계획을 남겨요. 또 그녀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면서 한탄하기도 했죠. 오죽하면 둘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쓴 소설도 있다고 합니다. 향후 검찰 조사에서 왜 이렇게 둘을 증오했냐 이렇게 물었죠. 정첩은 리코더 사건 이후 자신이 친구들에게서 점점 소외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 전까지는 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정첩을 큰형님으로 모셨대요. 또 이 시기에 반의 아이들은 남녀로 편을 갈라서 다투고는 했는데 그때마다 정첩이 가장 앞에서 여학생들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리코더 사건 이후로 자신의 위신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본인의 학창 시절이 어땠고 그게 지금까지 인생에 쭉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그의 주장인데 물론 초등학교 때까지는 잠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유치한 마음이 20살이 넘어서도 갖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할 뿐입니다. 웃긴 건 정첩 검찰 조사 당시 두 여학생의 이름과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했고요. 그의 복수 대상이 된 건 이 여학생 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첩은 중학교 시절 자신에게 엄학에 대한 담임 선생님을 죽일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과학적인 체벌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숙제 안 해오면 손바닥 때리고 깜지를 쓰게 했는데 그게 싫었던 거죠. 오히려 선생님은 정첩에게 많은 관심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기 초에 정첩이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자 일부러 이게 좀 마음에 걸리니까 선도부장이랑 오락부장을 시켰어요. 아이들이랑 그렇게 하면 좀 잘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선생님을 죽여야겠다면서 그는 한동안 커터칼을 지니고 다녔던 겁니다. 고등학생이 된 후 그는 일명 살인일기라는 것을 썼는데요. 이 시기 그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찌르겠다, 최대한 많이 죽이고 싶다, 이런 구체적인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이런 내용을 담은 소설을 인터넷에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소설의 제목은 지하철 연쇄살인. 이름 미뤄봤을 때 정첩은 오랫동안 무차별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당시 정첩의 친구들은 그거 좀 과격하게 말하네 정도로만 생각하고 웃어넘겼다고 해요. 많은 심리 전문가들과 수사 관계자들은 정첩을 취약형과 악성이 혼합된 나르시시스트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르시시스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취약형이 있습니다.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들은 늘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주위 반응에 굉장히 민감해서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럼 막 걷잡을 수 없는 수치와 분노에 휩싸이는 거죠.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늘 누군가를 탓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성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반사회적인 특성까지 지닌 경우를 뜻합니다. 즉, 뭐 거짓말도 잘하고 충동적이고 무책임하고 공감 능력이 극도로 손상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따라서 취약형 악성 나르시시스트들은 본인이 느끼는 수치심과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분노로 표출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문제의 사건 당일, 정첩은 이날 중학교 동창회 친구들을 만나 함께 밥을 먹었는데요. 이날 유독 말수가 없자 친구가 야,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정첩은 아, 이따 사람 죽일 건데 마음 가다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뭐 친구가 좀 놀랐지만 평소에도 워낙 헛소리를 하던 사람이니까 장난으로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정첩이 사건 발생 2주 전부터 자신의 SNS에 일명 살인 예고를 업로드를 했거든요. 5월 21일, 그 누구도 지하철을 타지 마라. 사람 죽일 거니까 밖에 돌아다니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로 신고까지 접수가 되었지만, 아이, 장난이에요. 이러면서 상황을 모면했어요. 사건 당일, 그는 친구들과 헤어진 직후 슈퍼에서 30cm짜리 시카를 구매했고, 3시 41분, 장츠추이역에서 지하철을 탄후 역의 노선을 확인하고, 역 사이의 시간을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인 4시 8분, 그는 다시 장츠추이역으로 돌아가는 반대 방향의 지하철을 타요. 하지만 그가 바로 범행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 용산사역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역들은 시청과 기차역들을 지나기 때문에 덩달아 승객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럴 경우 자신이 열차 내에서 이동하기가 번거로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반면 용산사역과 장츠추이역은 비록 한 정거장이었지만 다른 도시로 넘어가는 경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한산하고 뭐 역과 역 사이의 운행 시간 또한 4분으로 상대적으로 깁니다. 아, 그럼 배차 간격이 더긴 일반 열차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타이베이 지하철은 칸각 한 사이에 문이 없는 오픈형 구조예요. 그런데 기차는 다른 호차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열고 닫아야 하죠. 그렇기에 피해자들을 쫓기에는 불편하다고 판단이 들었던 겁니다.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지 짐작해 볼수 있는 부분이죠. 체포된 후 정첩의 태도 역시 이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사망자 수를 뭐 집요하게 물어요. 경찰이 알려주니까, 아, 적어도 20명 이상 찔렀는데 그거밖에 안 돼요? 라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하하하 이러면서 막 웃기도 했죠. 또 조사 도중에는 아, 완화체 원피스 최근 스토리가 좀 너무 궁금한데 보여주면 안 되겠냐며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정첩의 부모는 유가족들에게 무릎을 꿇으며 석고대죄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부모가 다시 돌이킬 순 없겠죠. 자, 여기서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연도 참 기구한데요. 남성 피해자인 26살의 장정환. 그는 넉넉지 못한 가정에서 자신의 힘만으로 명문대 졸업과 해외 연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대기업 최종 면접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그는 사건 직전 내년 어머니날에는 엄마에게 더 좋은 선물을 할수 있을 것 같다면서 설레어 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 피해자 씨의 칭이는 2살과 3살의 아들, 딸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고, 여성 피해자 중 판비주는 성실한 청소 근로자로 다음 달 결혼기념일 여행을 앞두고 있었죠. 마지막 사망자, 리추의 윌로는 동창회에 참석하고 돌아가던 중 집에서 불과 한 정거장 남긴 상태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정첩은 여기서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심심하다는 듯 코를 파거나 뭐 여드름을 짜는 상식 밖의 모습을 보여 분노를 샀습니다. 4월 22일, 결국 그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는데 그의 사형은 선고로부터 18일 만인 5월 10일 날 집행이 되었죠. 이건 대만에서 역사상 두 번째로 빠르게 집행된 사형이라고 해요. 그는 그렇게 세상에서 제거가 되었지만 이 대만 사회의 혼란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탔어요. 오죽하면 뭐 군복을 입거나 장난감 총을 소지하기도 했고요. 하루는 지하철에서 쥐가 나타나서 놀란 승객이 꺄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다시 뭐 살상사건이 벌어졌다 보다 이렇게 오해하고는 무려 700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있었다고 해요. 누가, 언제, 왜, 어디서, 어떻게 저지를지 몰라서 더욱 두려운 묻지마 범죄. 그러나 정첩은 분명 수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살인을 예고해 왔습니다. 그것을 그저 장난, 허세, 헛소리로 무시한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돌아왔죠. 어쩌면 우리가 묻지마 범죄라고 부르는 것 중에는 정말 알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모른 척 외면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는 온화한 날씨 덕분에 와이너리, 즉 포도 재배와 와인 생산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우리 주말에 어디 좀 갈까? 하면 1박 2일 근교 여행으로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고요.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치안도 짱짱하겠죠? 단적인 예로 과거 2004년 전에는 무려 2년 동안 살인사건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평화로운 이곳에서 지난 2004년 모두를 경악하게 할 이중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2004년 초였는데 아드리안 인소냐는 토목공학과 학사학위를 마치고 나파밸리 위생국에서 보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친구 로렌 민자와 아주 설레는 계획을 짜기 시작하죠. 둘 다 이제 부모님 품 떠나서 독립하는 시점인데 두 친구가 함께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다행히 마을 서쪽에 집을 하나 구했어요. 조용하고 굉장히 한적했거든요. 물론 위치가 시내랑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한데 두 사람 모두 복잡한 곳은 질색이어서 이 집 보자마자 와, 야, 여기야 여기. 진짜 다른 집 볼 필요도 없어. 한눈에 좋아했죠. 특히 아드리아는 이 집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룸메이트가 돼서 뭐 몇 달을 살았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렇게 같이 살게 된 게 바로 레슬리 만자라였어요. 레슬리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미인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죠. 최근에 남자친구랑 헤어지면서 자기 커리어에 좀 집중해야겠다 싶어서 이 조용한 동네 나파밸리로 오게 된 거였고요. 그녀는 근처 와이너리에서 인사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 세 여성이 도란도란 룸메이트로 인연을 맺어가게 됐습니다. 다들 성격도 좋고 막 꽁한 애들이 아니어서 사생활도 존중 잘하고 그렇게 뭐 부딪힐 일 없이 너무 사이좋게 잘 지냈다고 해요. 다들 별 불만 없이 평온한 일상을 살게 됐죠. 그러던 2004년 10월 31일, 이날은 대망의 할로윈 데이인데 보통 할로윈에 미국 애들이 막 이웃집 돌면서 사탕 얻고 그러는 거 아시죠? 그러려면 어른들도 미리 집에다가 두둑하게 뭐 사탕이나 초콜릿 이런 거 다 준비해놔야 돼요. 동거인 아드리안, 로렌, 레슬리 이 세 명도 오전부터 미리 다 준비해뒀어요. 그러다가 밤이 되니까 동네 꼬마들이 막 트릭걸트릿 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렸었죠. 그렇게 한참 나눠주고 나니까 한 2시간쯤 지나서 어느덧 그 사탕이 다 떨어진 거죠. 그때가 밤 11시. 이제 우리도 막 들어가자 자자 하면서 셋은 각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아드리안이랑 레슬리는 2층 방을 썼고 로렌은 혼자 1층 방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렌이 평소에도 가장 마지막에 현관문이 잠겨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했었었죠. 그날은 워낙 아침부터 굉장히 바빴잖아요.
오전부터 간식 준비하고 또 늦은 밤까지 애들 상대하고 셋 다 너무 피곤했는지 침대에 눕자마자 금방 잠에 들었어요. 그렇게 잠에 든 지 한 3시간 정도 지난 오전 2시쯤 1층 방에서 자던 로렌이 화들짝 눈을 뜹니다. 쨍그랑 하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우선은 이 소리를 들어보려고 문에다가 살짝 귀를 대고 들어봤죠. 그랬더니 누군가 막 돌아다니는지 신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곧이어 꺅! 위층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요. 그때 로렌이 기억하기론 정말 피까지 얼어붙을 정도로 날카로운 비명 소리였어요. 2층에 있는 룸메이트 아드리안 그리고 레슬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잖아요. 순간 로렌은 친구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위층에서 쿵쾅거리는 막 몸싸움 소리가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바로 이때 도와줘! 아드리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하지만 이내 비명이 멈췄고 누군가 계단으로 내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로렌은 순간 괴한이 자신에게 다가온다는 생각에 공포에 질렸어요. 직감적으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죠. 하지만 소중한 친구들을 두고 혼자 도망칠 순 없었어요. 그래서 용기 있게 행동합니다. 우선 내려오는 괴한을 유인해야겠다 싶어서 자신을 따라오도록 일부러 크게 쿵쾅쿵쾅 발소리를 내면서 뒷문을 향해 뛰어갔어요. 다행히 거기엔 몸을 숨길 곳이 있었죠. 집 앞 바로 앞에 지하실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재빨리 몸을 숨겼고 그 괴한이 집 밖으로 나오길 조용히 기다렸어요. 이게 얼마나 지났을까? 곧 누군가 뒷문으로 나옵니다. 그는 지하실 앞에서 잠깐 멈칫하는데 그때 로렌은 입을 틀어막고 정말 온몸을 경직하고 있었죠. 다행히 발걸음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근데 아직까지 괴한이 그 근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하지만 로렌은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조심스럽게 이 지하실에서 나와서 숨을 죽인 채 집까지 천천히 기어갔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바로 문을 잠갔죠.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오자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아드리안이에요. 로렌은 곧장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죠. 근데 황급히 2층에 도착한 순간 그녀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 바닥이 미끄러웠거든요. 이게 보니까 바닥에 피가 흥건했는데 거기에 미끄러져 넘어진 거예요. 잠시 후 그 피를 따라서 시선을 옮기자 레슬리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더라고요. 로렌은 당장 그녀에게 다가가서 상태를 확인해보지만 그녀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죠. 잠깐, 아까 비명을 지른 건 아드리안이잖아요. 순간 뒤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드리안이었는데 자기 방 침대 뒤에 이렇게 웅크린 채 앉아있었죠. 그녀도 공격을 당했는지 이미 피투성이였습니다. 로렌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아드리안의 부상은 심각했고 결국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하고 맙니다. 이게 너무나 참혹한 사건이었어요. 평화로운 날을 보내던 이 세 친구들에게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었죠. 특히나 로렌은 눈앞에서 그 친구들의 죽음을 목격했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런데 사실 로렌이 범인을 직접 목격하진 못했죠. 또 현장이 아수라장이긴 했지만 뭐 이렇다 할 증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 해도 경찰은 이게 그저 묻지마 살인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왜냐면 범인이 집안을 막 돌아다닌 그런 흔적이 없어요. 즉 이 말은 각각 룸메이트들이 어디에 머무는지 전부 알고 있었다는 거겠죠? 들어와서 곧장 2층으로 향한 거고요. 그렇다면 범인이 노린 건 레슬리와 아드리안 이 둘 중에 한 명이라는 건데 이때 경찰은 로렌의 증언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아드리안의 비명소리를 들었잖아요. 자, 이 모든 정황 증거를 토대로 경찰이 추정해봤을 때 창문을 깨고 몰래 침입한 범인은
곧장 2층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바로 레슬리 방에 가서 그녀를 살해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아드리안이 방 밖으로 나왔다가 범인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렇게 범인은 아드리안까지 공격했다.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생각한 범행의 주 타겟은 레슬리인 겁니다. 그러다 얼마 후에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현장에서 발견돼요. 범인도 상처를 입었는지 방 블라인드에 아주 작은 그 핏자국이 남아있었던 거죠. 이거 엄청난 증거잖아요. 경찰은 즉각 범인의 DNA를 확보했고 수사를 다각도로 확대합니다. 한편 피해자 레슬리는 과거에 미인대회에 나가서 우승했을 정도로 굉장히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인기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 더 남자 그녀를 대시를 많이 했었는데 경찰은 그녀에게 거절당했던 남성 중에 한 명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판단합니다.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었죠. 하지만 주변의 모든 남자를 상대로 수사를 해도 좀처럼 용의자가 추려지지 않더라고요. 난항을 겪으면서 수사는 길어지고 그렇게 무려 2년이 지난 어느 날 레슬리의 어머니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지금 경찰이 레슬리 쪽 지인만 계속 수사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드리안 쪽 지인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딸 주변의 남자들은 그녀를 막 좋아하고 떠받들던 애들이 많기는 했대요. 근데 선을 넘거나 딸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했던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범인을 2년 넘게 윤곽도 안 잡히니까 혹시 타겟 자체를 잘못 잡은 게 아닐까 어머니가 의문을 가졌던 거죠. 답보에 빠져있던 경찰은 그녀의 말을 새겨듣고 수사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공론화하기로 결심했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현장에 남아있던 의문의 담배꽁초였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종류였는데 카멜 터키쉬 골드라는 별로 대중적이지 않던 담배예요. 즉, 이건 신원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더 나아가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와 아까 블레인드에서 나왔던 그 혈흔 DNA가 정확히 일치를 하면서 이 담배 주인이 범인이라고 확신했던 거죠. 결국 경찰은 이 증거를 대중에게 공개했고 사건을 해결할 제보를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5일 후 경찰들이 와! 환호성을 질렀죠. 언론에 담배 브랜드를 공개한 지 단 5일 만에 범인이 스스로 등장했거든요. 그의 정체는 바로 에릭 코플. 그런데요, 이제부터 정말 충격적인 전말이 드러납니다. 범인 에릭은 피해자 아드리안의 절친, 릴리 프루돔의 남편이더라고요. 아니, 그 누구도 에릭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러면 애초부터 주 타겟이 레슬리가 아니라 아드리안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더 이상해요. 아니, 아내의 절친을 왜 갑자기 죽인 거냐고요. 살해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우선 범인의 아내 릴리 그리고 아드리안 이 둘 사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합니다. 둘은 나파 위생국에서 함께 일하다가 가까워진 그 직장 동료예요. 집도 가까운 데다가 취향도 관심사도 딱 맞았죠. 점심시간마다 같이 밥 먹고 둘 다 운동도 좋아해서 헬스장도 같이 가면서 점점 더 친해져가요.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내 자매 같은 친구다라고 소개할 정도로 아주 친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릴리의 약혼자 에릭과도 안면을 텄죠. 종종 셋이 어울리기도 했고요. 점점 가까워지더니 어쩔 땐 에릭이 모두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저녁을 대접할 정도예요. 그러다 2004년 초 아드리안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 예정되면서 릴리와 에릭 커플이 우리가 이사 도와줄게. 또 축하 파티도 같이 하자. 자기 일처럼 기뻐해줬어요. 그만큼 좋은 친구였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커플의 관계에는 대반전이 있었어요. 겉으로 봤을 땐 밝고 사랑스러운 릴리와 온화하고 따뜻한 성격의 에릭은 너무너무 잘 어울렸죠. 그런데 실제로 에릭은 우울증을 심하게 겪고 있었어요.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감정 조절하기를 좀 어려워해서 약과 술에 의존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릴리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는가 싶었지만 이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 날이 갈수록 릴리에게 강하게 집착한 거예요. 일 끝나고 오늘 나랑 있자. 아, 바빠? 그러면은 그 내일 모레는? 주말은? 나는 항상 너만 기다리잖아. 근데요, 정작 릴리는 이걸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약혼까지 한 건데 반대로 에릭의 불안은 점점 더 심해져서 의심과 집착으로 점점 커지고 있었죠. 그런 그에게 내 여친의 절친 아드리안? 그녀는 완전 방해물이었죠. 모든 순간을 여자친구랑 함께하고 싶은데 아드리안이 나타나면서 둘만의 시간이 점점 뺏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은 모르는 그 여자친구의 다른 모습을 아드리안이 알고 있다는 그 생각에 강한 질투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면서 점점 언젠가 아드리안이 릴리를 뺏어갈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애정은요, 결코 정상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불안불안한 하루가 지나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2004년 10월 31일 할로윈데이였어요. 에릭과 릴리 커플은 바로 그 다음날 11월 1일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둘이 함께 할로윈 파티에 참석했죠. 근데 그날따라 에릭이 좀 신이 났는지 술을 좀 많이 마시게 돼요. 심지어 와인에 뭐 맥주에 보드카까지 다 섞어 마신 거죠. 당연히 엄청나게 취했고요. 근데 여러분, 에릭이 원래 술이랑 우울증으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도 술을 끊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않고 그런 약혼자의 모습에 릴리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결혼식 전날 둘의 싸움이 시작됐죠. 이게 또 꽤 길게 이어집니다. 술집을 나와서 에릭 집 앞에 도착할 때까지 언쟁은 계속돼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릴리가 소리를 질렀죠. 이런 식으로 치료받지도 않고 술 자꾸 마시면 난 너랑 결혼할 수 없다. 파혼하자. 이 통보에 에릭은 무척 당황해요. 릴리가 뒤돌아서 가버리니까 막 그녀를 잡고 미안하다. 절대 안 그러겠다. 제발 가지 말라고 막 애원을 했죠. 하지만 릴리는 결국 그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순간 에릭은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어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삶의 빛이었던 릴리와 헤어진다? 그것도 결혼식 하루 앞두고? 이게 그에겐 엄청난 공포였던 거예요. 에릭은 충격에 빠졌고 거의 패닉 상태예요. 거기다 거의 만취 상태라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죠. 이때 그의 머리를 스친 생각은 아, 이게 다 아드리안 때문이야. 걔만 없었어도 릴리는 나만 사랑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아드리안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 아드리안과 룸메이트들이 사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칼과 케이블 타이까지 챙겼어요. 칼로 부엌 창문을 뜯어내서 집안으로 들어갔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전화선을 잘라요. 신고 못하게 하려고요. 그리고 바로 아드리안이 있는 2층으로 향해 그녀와 룸메이트 레슬리를 살해한 거죠. 실제로 경찰의 추정과 달리 먼저 공격당한 건 아드리안이었어요. 에릭이 술에 완전 만취해서 헤롱덩거리는 상태였잖아요. 심지어 방에 침입해서는 순간 술기운이 올라서 잠에 들었을 정도예요. 이때 마침 아드리안이 인기척에 깨어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확인하려고 불을 켰고 그 순간 에릭도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요. 아드리안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데 그걸 막으려는 듯 에릭도 순식간에 칼로 그녀를 찔렀죠. 그리고 다른 방에 있던 레슬리도 친구 비명소리에 놀라서 깨어나게 돼요. 바로 아드리안 방에 가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범인에게 달려들었죠. 하지만 그에겐 칼이 있잖아요. 급소에 찔리면서 안타깝게도 레슬리는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지고 말아요. 범인은 바로 뒤를 돌아서 다시 아드리안에게 다가가려는데 순간
1층에서 인기척이 들려요. 맞아요. 로렌이 범인을 유인하려고 뛰어가는 그 소리요. 에릭은 일단 다시 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보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고 결국 다시 집으로 들어왔죠. 바로 이때 아드리안이 겨우 몸을 이끌고 침대 뒤에 숨어 있었어요. 에릭은 결국 포기하고 황급히 도주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는 피투성이가 된 옷과 신발을 바로 벽난로에 태웠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잠에 들었죠. 한편 다음 날 아드리안과 룸메이트까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릴리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하루아침에 절친을 잃은 거잖아요. 그 상실감은 뭐 말로 헤아릴 수가 없죠. 하지만 가증스럽게도 에릭은 그런 릴리 옆에 딱 붙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친구는 천국 갔을 거라고 이렇게 막 위로를 합니다. 심지어 추모식에도 참석을 해요. 이때 아드리안의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상상도 안 돼요. 꼭 범인이 잡히길 제가 기도드릴게요. 이러는 거죠.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추모식 내내 함께 있어준 에릭에게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죠? 너무 소름 끼쳐요. 그러다 2005년 2월 릴리와 에릭은 미루고 미루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때 릴리가 친구를 잃고 힘들어하던 그 시기에 에릭이 옆에 있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마음을 열게 된 거예요. 게다가 원래 결혼식에서 아드리안이 축사를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아드리안의 어머니가 와서 딸을 대신해 축사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들은 지속적인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자기 딸을 죽인 범인의 결혼식이었다는 걸 나중에 어머니가 알고 얼마나 비통했겠냐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결혼식 후로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아드리안과 레슬리가 살해당한 지 2년이 된 거죠. 그리고 경찰이 담배꽁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에릭이 점점 더 동요하게 돼요. 이 담배가 굉장히 흔치 않잖아요. 누가 알아볼 것 같았던 거죠. 마침 릴리도 남편의 상태를 알아채게 됩니다. 뭔가 두려워하고 막 괴로워하는 모습에 위로를 해줬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평생 사랑할 거라면서 그를 안심시켜줬는데 자신의 절친을 살해한 범인이 남편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죠. 한편 에릭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모든 범행이 밝혀지고 난 후 그 배신감에 릴리가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어요. 결국 들통나기 전에 삶을 끝내기로 결심하죠. 에릭은 마음의 준비를 마치고 또 사건의 진상을 유서에 다 적어서 부모님께 보냅니다. 이걸 받은 부모는 너무 놀랐지만 우선 아들을 좀 진정시키고 경찰에 자수하도록 설득했어요. 부모님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하게 된 거죠. 에릭은 두 건의 1급 살인에 대해서 기소되었기 때문에 원래라면 사형을 선고받아야 마땅했어요. 하지만 스스로 자백한 점이 인정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예상대로 가장 큰 충격에 빠진 건 피해자 아드리안의 친구이자 가해자 에릭의 아내 릴리였어요. 그리고 재판장에서 에릭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리안과 레슬리의 가족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게 우선이다. 그리고 에릭, 당신은 이제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내가 다시 당신을 사랑하는 일은 없을 거다. 재판 내내 무표정하게 있던 에릭은 이 말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이게 유가족 입장에선 정말 황당하죠. 이 눈물은 절대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릴리를 잃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의 눈물일 뿐이니까요. 아니 오히려 릴리가 나 때문에 많이 힘들 거야 이러면서 눈물을 흘린 거죠. 와 진짜 싫다. 재판이 끝난 후 릴리는 에릭과 이혼합니다. 그리고 릴리 본인과 사건에서 유일한 생존자 로렌 그리고 모든 유가족들은
억울하게 사망한 아드리안과 레슬리를 잊지 않고 항상 그들을 기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전해줘요. 쓰레기 같은 절친의 남편에 의해 허망하게 삶을 마감한 두 사람은 아마 하늘에서도 너무 억울해서 제대로 눈 감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두 사람의 명복을 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터리 디바 메이였습니다.